어머, 어, 안녕하세요. 한재건 누님이 첫 캐시를 후원하였습니다. 와,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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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운데 앉으세요. 어, 그렇죠, 가운데 앉으세요. 안녕하세요. 아, 되게 오랜만이네. 진짜 오랜만. 아, 너무 오랜만인데? 맛있는 거 시켜서 먹네. 어?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괜찮아요? 어, 괜찮아요. 아, 예, 여러분들. 커피랑 괜찮아요. 오빠 커피? 커피, 아이스 아메리카노. 아, 오빠, 안 뽑아야 잘 느껴지. 아니요, 여러분, 나 요 옆에서 이제 좀 머리 이제 이렇게 좀 하고 들려다가 딱 지나는 길에 뭔가 있어갖고. 아, 네? 네. 약간, 어? 이러면서 보다가 이제 아 왜 갑자기 누워가지고 잘 진짜 오랜만이다 오빠 너무 오랜만이다. 너는 요즘 자주 만나는 것 같네. 네 저희 그 여은파라고 결성했죠. 여자들의 은밀한 파티. 아 네 은밀해 갖고 싶어요. 태양이 결성해가지고 오늘 우리 우연히 만났어요. 맞아요. 병원에서. 병원에서? 네. 그럼 뭐 신분인가? 그러면 그 공원들 때문에 우리 일요일 박재건 누님이 첫 캐시를 후원하였습니다. 형님 오랜만입니다. 오늘 방송하십니까? 거대국수기 오빠랑 그 다음에 수익 빵 운영하는 건데 빵? 네. 라운지 펍 이런 거. 오 고생하셨어요. 진짜 운영을 하는 거예요. 운영을 하는 수익을 기부하는 아, 라운지 필요해가지고 어, 그런 거 꼭 잘 치고 오빠 얼굴 더 좋아하시신 것 같아요. 진짜? 어? 진짜 그래도 관리 좀 그런 것 같아요. 무슨 관리 아니야 진짜 관리하는 티가 나네요. 아 감사합니다. 우리 뭐 카멘더라 파일린이 첫 캐시를 후원하였습니다. 지훈 지훈 뭐야 어, 애들 또 어떻게 알고 왔어? 오빠가 보이면 오빠가 좋아. 여러분들 어서 들어오세요. 아리광이 인사 받습니다. 아, 어, 진짜 어? 진짜 너무 보고 싶었어요. 진짜로 너무 보고 싶었는데. 아 저도 보고 싶었어요. 얼마 전에 봤잖아. 어, 최근에 어? 봤어. 아, 너무 좋아. 다 이 근처 살아? 저는 아 여기 괜찮아요. 양재 웃음 참는 건 누님이 첫 캐시를 후원하였습니다. 아, 여러분들은 도배하지 마. 아 역시 우리 아, 여러분들 어, 지나는 길에요. 어, 살짝 들렸어요. 지나가는 길에 들렸어요. 네, 아니 어떻게 오빠 낙경 오빠들이 구찬 천재관 누님이 첫 캐시를 후원하였습니다. 아빠 언제 하냐고. 네 나랑 아빠는 뭐 나로 왜요 왜요 지금 봐봐요 여러분 아리광이 또 이제 오빠가 이렇게 보면서 키워가고 있는 거예요. 에이 확장하고 있는데 어, 가는 길이 다른데 어? 아사님이 첫 캐시를 후원하였습니다. 가는 길은 어딘데요? 아니야, 이제는 돼요. 지금 아, 아니, 여러분도 아예 오늘도 이제 애정결 김관우님이 첫 캐시를 후원하였습니다. 아, 오빠, 오, 드디어. 아니야. 지금 오, 좋은 소식 조만간 내보는 건가요? 아니야, 공방 때문에. 아, 공방. 오, 요즘 그 공방 1티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아마 여러분 이번 달 안으로 한 공방 두 개 또 새로 들어갈 것 같아요. 아니야 이번에 이제 섹시 수비권 누님이 첫 캐시를 후원하였습니다. 1. 황재권 누님이 첫 캐시를 후원하였습니다. 형님 방송하십니까 오늘? 양처 만든 권 누님이 첫 캐시를 후원하였습니다. 아 너 어. 저 여기 앉을게요. 옆에 앉아. 아 여기 앉을게요. 의자 하나 갖고 왔어. 네? 아, 옆에 앉아 옆에 앉아. 옆에 어차피 안 나와. 장기 후방 중이라. 아, 어, 어, 어? DJ분이세요? 아, 차도훈이라고. 아, 어. 아, 안녕하세요. 어, 뭐야? 제일 안 나와도 돼. 아, 괜찮아요. 어, 제가 제일 안 나와도 돼. 커피 사고 갈게요. 아, 나 이거 사왔어. 저 사드릴까요? 아, 아니야. 괜찮아요. 괜찮아요. 네. 어, 안 드세요? 30님이 첫 캐시를 후원하였습니다. 뭐 하나 마셔 그래도. 아, 저 아메리카노. 아메리카노.
근데 머리 하다가 그냥 같이 밥이나 먹으려고 이렇게 뭐 하냐 해서 약간 나오라고 그랬지. 어? 30mm 스피커 5개 선물. 아, 자꾸, 아이, 여러분. 사람 오랜만에 봤는데, 막, 돈부터네. 너랑 그러면 어떡해. 아, 절반 갚았어. 어? 아, 할부 개념으로 갚고 있습니다. 어, 절반 갚았어. 왜요? 누가 선생님이요? 아니, 우리 같은 경우에 당구 4개 한 번. 술상님이 천 캐시를 후원하였습니다. 잡았다, 저 새끼 돈내가 운내가 차갈기려다. 당구 치면은 뭐 어디 가서 뭐 이런 운동화나 뭐 이런 이제 좀 명품방 문파리님이 천 캐시를 후원하였습니다. 너무 너무 좋다. 그래요. 여러분도 얘 쉬고 있는데 한 절반 갚았으니까 또 절반 더 다음 달에 갚으면 되지. 아, 세금 때문에 힘듭니다, 형님. 어? 세금 때문에. 아, 또 이번 달에. 네. 아, 여기는 카페 겸 좀 술집인가 봐요. 여기요? 뭐 안주가 나와 있네. 근데 여기도 있고 저기 옆에도 있고 두 개나 있나 보네. 단결방 백관우님이 첫 캐시를 후원하였습니다. 형님 혹시 오늘도 회색 연말 신으셨나요? 여기 있어요. 아, 아직 있어? 아, 감사합니다. 잘 마실게요. 아, 생각이 너무 감사합니다. 와, 다들 다 어떻게 알고 있지, 진짜? 오빠는 빨리 합방해야 되는데. 너 진짜 DJ 잘한다며. 네, 오빠는 그 있다며. 네, 야무지게 있지. 야무지게 진짜. 진짜 잘해? 네, 진짜. 진짜? 슬픈 관대 관우님이 천 캐시를 후원하였습니다. 지금은 지는 똥구름이요. 와, 멤버들 아리방이 인사 박습니다. 고맙습니다. 지코이 술상님이 천 캐시를 후원하였습니다. 형님 식사하셨습니까? 가볍게 냉삼 조지시죠. 비비피는 관우님이 천 캐시를 후원하였습니다. 코트남순 관우님이 천 캐시를 후원하였습니다. 중계방에서 관우의 속사정님이 천 캐시를 후원하였습니다. 되게 때려버리시네. 아, 저 언제 무대에 또 벗어났어요. 네. 진짜? 네. 금방 인원 좀 늘리겠다. 단결당 능관우님이 천 캐시를 후원하였습니다. 형님 말에 입으신 티는 혹시 회색인가요? 아, 300명. 미안, 나 이거 못해요. 나 못해. 어떻게 하면 돼? 아, 이 친구가 맨날 급방송만 하다가 얇은. 아, 이게 누구 방송? 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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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아니, 너 아니, 방송. 롯데월드님이 천 캐시를 후원하였습니다. 아닌가? 중계방 계신 분들 나갔다 들어오시면 됩니다. 중계방에서 대중재인 관우님이 천 캐시를 후원하였습니다. 원피스 오빠 소리요. 저렇게 나무다니. 아, 너 뭐야? 속았잖아. 괜히 돌아다니면서 그냥. 속았잖아. 아니야, 그래도 잘 하고 있어. 원피스 약간 그러고 다녀. 피스 오빠가 한 1000개 정도 쏘신 것 같아요. 지코이 술상님이 천 캐시를 후원하였습니다. 차동이 넌 사각쳐 돈 담고 말해 돈 담고. 군대 수장관님이 천 캐시를 후원하였습니다. 형님 왜 말도 없이 변하고 쳐다니십니까? 지금 변하고가 아니라 그냥 지나는 길에 들린 거예요. 잠깐. 네, 잠깐 들렸어요. 나 있길래. 깜짝 놀랐어. 별로 먹고 싶었어. 오랜만에. 근데 좀 너 팬들이 좀 되게 싫어하고 그러지 않아? 어? 근데 전 그럴만한 팬이 없어요. 또 이제 애들한테 이렇게 하기에는 좀 약간 털에 좀 많이 친다고. 아, 여기 요즘 전자담배. 아, 이거 제 거. 건강해 보이네. 그쵸? 네, 나중에 선물 드릴게요. 제가 만들어 달라고 해가지고. 아, 진짜? 한번 살짝 볼 수 있어? 고창 천재 관우님이 천 캐시를 후원하였습니다. 방금 시카고 커피랩 앞에서 형님 봤습니다. 아, 그리고 고창과 강남 사나보네. 임마, 그러면 그냥 지나가면 어떻게 임마? 담배 한 봉이라도 사갖고 와야지. 아니, 원래 주변에 납견이들 정리 지나가면은 싹 담배 한 봉씩 사오고 이러는데. 맞다, 맞다. 되게 젠틀맨이다.
이제 조금 코로나가 많이 풀렸나? 아까 저쪽 논현동 이쪽도 네. 지금 저녁 이 시간인데 활기가 많이 넘치네. 엄청 맞아요. 네, 많이. 아니, 근데 누가 화분을 이렇게 쓸 빨이었어요? 어? 아니, 아니. 아니, 아까 그게 뭐였어요? 어. 아. 누가 사용한다고. 몰라, 누가 내 넥타이 좋아한다. 어? 아니, 문자가 지금 있었네. 아, 네, 여기 사돈님이 있습니다. 원래 차시키세요? 아니요, 아니요. 차, 제가 예, 닉네임만 그렇고. 아, 차유예요, 차유. 아, 차, 아, 예, 봤어요. 아, 같은 네. 차, 차네. 어? 근데 차씨 많이 웃는데. 진짜 차씨. 아, 원래 이름이요? 차유죠. 아. 저기는 어. 우리 그때 1년 전이었나요? 아, 시원이 집들이에서 봤었어요. 한번 봤었어요. 우리 친구분이에요? 네. 아. 커맨더가 파일님이 만캐시를 후원하였습니다. 차유이 3월 신입법 후 끝나고 이번 달 힘들어 보여서 형님 찾는 것 같네요. 호호. 귀신 같아. 어? 귀신 같아. 아, 왜, 왜 요즘 왜 풍 잘 못 받아? 힘들어가지고 아하하하 아, 예. 그래서 밥 얘기가 나왔구나. 아,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왜 그래도 마스크가 있어서 어느 정도 될 건데 왜 너무 선비방송 하나? 네, 제가 좀 선비여가지고 그런 것좀 내려오려고. 아, 그런 거 내려놔야지. 네, 아프리카에서는 좀 오래 가려면 저도 더 많이 배웠잖아요. 일에 대해서 좀 지식 있는 여자여가지고 계속 혼미가 되는 거야. 아, 근데 아니 지식은 있어야지. 지식은 있는데 이제 원래 BJ가 여러분들 진짜 박학 다시 해야 되잖아. 아는 게 많아 이제. 어, 맞아요. 뭘 잘 벌어 이제 시작했구만. 기떡이 없으면 좀. 이경철님이 참 캐시를 후원하였습니다. 어? 박광우 이마 섹시한 거 봐라. 아, 그래야 되는 거 같아. 근데 오빠가 너무 잘생겼어. 커맨더라 파일님이 첫 캐시를 후원하였습니다. 시원파리 하다가 시원이어 열들 숨 빠지니까 거품 빠진 것 같은데요. 어? 싱글이에요? 어, 싱글이에요? 진짜? 모르니까. 나리한테 뭐 얘기해봐요. 없었어요? 정우야, 뭐 안 가자. 어디 갈까? 저는 제가 진짜 좋아하는 애. 어? 이쪽으로도 지금 이제 서류는 다 써놨지. 어, 제출만 하고 하면은. 제출하는 데는 아, 이거 얼마, 아, 진짜 얼마 안 남았구나. 오. 어, 네. 그러네. 아, 진짜 날씨 좋긴 한데. 진짜. 날씨가 너무 좋아. 많이 돌아다니고 싶어요. 서울에도 투다리가 있네. 아, 오래됐습니다, 여기. 아, 진짜? 예. 옛날 생각 많이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원래 이런 투다리 감성이. 저 여기 저렇게 앉아가지고 원래 여러분들 좀 일찍도 나와서 막 이런 초저녁에 막 나와서 이제 야장 술도 마시고 원래 좀 그래야 돼. 아, 그렇죠. 저번에 일찍 끝나니까. 어, 맞아. 10시면 끝나고 이제 그러니까 끝나면은 이제 저 스튜디오 가서 2차 먹고. 아, 그래요. 원래는 이제 또 조만간 그래야죠. 맞죠, 맞죠. 요즘은 저는 요새 낮술 즐기고 나병이 샴페인 까고 막 그래요. 아, 그래도 그래도 아직까지 되게 먹고 살만한가 보네. 샴페인 먹고 이제 이런 거 보니까. 아, 아무튼 저 회장이 얼마 전에 보냈어요. 오, 진짜? 오. 회장 바뀌긴 쉽지 않은데. 그러게, 나도 회장이 좀 바뀌어야 되는데. 그래, 이제, 야, 슬슬 이제 여러분들 리처드밀한테도 안 들어올래면 아삭하라고 이제 카톡 하나 넣어야겠어. 어? 아, 우리는 열혈 안 들어오면은 그냥 반 강제로 탈퇴시켜. 아, 그래서 얼마 전에 탈퇴하신 거예요? 얼마 전에? 세비지도 탈퇴시켰지. 개새끼 안 들어오려면 그냥 딱 차 빼라고.
아, 그래서 사다니는 거구나. 근데 다시 왔어. 아, 그래요? 돌아왔어요? 네. 야, 내 라파엘아, 차돈이 이 새끼 안 되겠더라. 왜? 어? 아, 이제 혼자 있어서 되게 외롭나, 머리하고, 야, 좀 밥이나 먹으러 가자. 그러니까 밥이요, 이제 이러더니만. 밥이요? 아니, 허비나 라파엘이 뭐 강남요, 동네 뭐 좋은 데 많이 한다고 하면 연락 한번 해보죠 하고, 이 새끼고. 아, 안 돼. 근데 방금 왜 실수하신 거예요? 아, 저요? 아이가 통화 터져서. 몸도 많이 안 좋아지고 이래서. 몸이 아파서요. 아, 어디가요? 맨날 술 먹고 이러니까. 그냥 배부른 노래 하는 거지 뭐. 코로나 시작 잘 들어가고. 많이 먹었나봐요. 얼마나 먹었다고. 많이 마셨나봐. 아, 좋아. 뭐, 그러면은 왜 장애인? 나름 쉬면서 5대 남캠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기. 어? 나름 쉬면서 5대 남캠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근데 이거 혹시 하나 먹고 왔을 때? 예전에 이런 생각도 있었어요. 초콜릿폰이라고. 그리고 제가 아직도 이거 보세요. 그럴 리가 있나. 그러니까 여러분, 어제는 막 또 막 아프고 막 또 막 미팅하고 오고 막 이래서 아 막 그 잠자는 이제 그거를 놓쳐갖고 그냥 좀 잤어. 근데 계속 안 깨져가지고 제 방에 없어가지고 빨리 깨우라고. 어제가 영코였어요, 이게? 어제가 원래는 그랬지. 근데 아, 어제였어요? 아. 아유, 어제 같은 날 하면 되나? 괜히. 아, 아, 예. 아, 그렇고요. 역시 형님이십니다. 네, 네. 조심해야지, 여러분들. 이슈는 이슈로 묻힌다고. 이럴 때 제일 조심해야 돼. 예. 정말로. 어? LAA 프라운님이 만캐시를 후원하였습니다. 아, 프라운 씨, 그래, 어서와라. 아, 감사합니다, 형님. 지금 이 방송 안 접어? 아, 방송을 왜 접어, 임마. 자, 트라우즈 오늘 아무튼 풍 준비해놔. 어우, 제가 요즘 내 방송 제일 큰 손이야. 쟤랑 군 냄새 맡고 한 거야. 군내강이. 좀 싹 이제 물갈이 한번 되고 있지. 어? 그니까 어제는 여러분들 왜 안 했냐? 아니, 오랜만에 그냥 보통이랑 이렇게 한 거였습니다. 아, 군수쇼 맡고 한 거지? 어. 일단 재미 있어야 본전이야. 그것도 맞죠, 형님. 그러다가 근데 괜히 이제 몸 사려서 이제 좀 약간 이제 뭔가 조금 재미 없게 하면 또 존나 까이고. 아니 어제 그래서 여러분들 진짜 옆에 매들 다 두 명 섭외해서 교육까지 다 시켰어. 너네는 진짜 이거 좀 이해해라. 어? 어, 좀 세게 가야 된다. 그래서 그랬는데, 어? 방송 자체가 이제 다만 악에서 벗어서니까 마음의 준비 단단히 하고 와야죠, 형님. 그치. 그대로 이제 사람 이제 각성시키는 방송이니까. 제목부터가 야무지. 합방이가 어, 황사강아, 여기, 전자녀 100개, 어? LAA 트라우님이만 캐시를 후원하였습니다. 아, 머리 잘 쓰는 키로 잘 됐네. 아, 머리 잘 됐다고? 아니, 뭐, 무슨 건 애들이 내 방송을 보지 뷰티 방송으로 봐. 아니, 뭐, 막 머리 잘 됐어요, 머리 잘 됐다. 오늘 화장 잘 먹으면 잘 먹었다. 뭐 했다. 너 메이크업인가? 어, 지금은 너 안 했지. 너 메이크업인가? 피부 메이크업 얻었어. 생머리가. 아니 개새끼 때문에 메이크업을 안 했어. 아, 원래 미용실 가서 이제 여러분 아, 머리 한 김에 메이크업 하고 이제 딱 이러려고 하는데 아 형님 샤워하실 건데 메이크업을 왜 안 해? 어? 자꾸 이상한 소리 해갖고 씨. 어? 잠깐 샤워를 왜 해 여러분들? 빨리 가서 방송할 생각해야지. 응?
여러분 아무튼 LAA 트라우님이 만 캐시를 후원하였습니다. 형 그 정도면 메이크업 왜 하십니까? 강남 사는 관우님이 천 캐시를 후원하였습니다. 테스트 테스트. 습관이 이제 한번 하게 되니까 하게 되더라고. 키 168이야? 네, 좋아요. 오, 되겠다. 비율이 되게 좋으시네. 강남 사는 광우님이 천 캐시를 후원하였습니다. 10개 늙은이 3개 100개라고 구라 천도. 그치, 걸그룹 출신이잖아. 데뷔도 했잖아. 네. LAA 트라우님이 만 캐시를 후원하였습니다. 유튜브 보시고 역시 형입니다. 잘 받겠다. 강남 사는 광우님이 천 캐시를 후원하였습니다. 그런데 셋이서 병아리 세 개를 맨 키로 카메라 보면서 뭐 하는 방송입니까? 그래도 뭐 카메라 봐야지 카메라 안 보냐 임마. 형이 좀 배고프시면 빵 좀 사올까요? 지코태우님이 천 캐시를 후원하였습니다. 지우우우맨 같이 뭐 먹으러 갈까요? 어? 국장님은 사연은 강남 사는 광우님이 천 캐시를 후원하였습니다. 네 미모에 눈부셔서 내가 모니터를 못 본다고 늙은이 세계야. LAA 트라우님이 만 캐시를 후원하였습니다. 형 재미나 사오시죠. 중계방에서 소나이 끈 광우님이 천 캐시를 후원하였습니다. 형님 빈 좋으시니까 저 오늘 1일 개통수 하겠습니다. 여기. 네. 뭐 할까? 어디 여기 근처에 갈까요? 아, 중계방이 있어요? 중계방. 아, 저 나갔다 오시면은 네. 처음에 킬 때 우리가 저희 그냥 소소하게 이렇게 강남 사는 광우님이 천 캐시를 후원하였습니다. 뒤에 우리 세 번째 데코레이션이냐? 들어오시면 됩니다. 중계방 여러분. 좋아요. LAA 트라우님이 만 캐시를 후원하였습니다. 뒤에 무슨 형차입니까? 요즘 이제 우리도 몸이 많이 안 좋아져서 이제 막 국물도 안 먹으려고 해요. 여기 거기 가자. 바로 그 영암집. 강남 사는 광우님이 천 캐시를 후원하였습니다. 갈비 11세기야 돈까퍼. 진짜 찾아가기 전에 그래, 늙은이 그래, 현금 필요하다. 카메라 잡아드릴게요 형님. 감사합니다. 네, 제가 잡아드릴게요. LAA 트라우님이 만 캐시를 후원하였습니다. 뻑뻑한 걸로 가시죠. 예. 머리 한 번씩 뭐예요? 머리 한 방송인 차돈님이 만 캐시를 후원하였습니다. 아래야. 아, 제가 일부러 쌌어요, 형님. 아, 형들 매니저 올리려고. 네. 1일 개통수 가겠습니다, 오늘. 네, 가세요. 예, 네, 편안하게. 아이고 다리가. 강남 사는 광우님이 천 캐시를 후원하였습니다. 어하노 기운심 같은 색이. 잠시만요 형님, 액정 한 번만 이거 닦을게요. 저 커피 한 번만 좀 잠깐만. 예. 한번 화면 한 번만 닦을게요. 이번도 늘리고 형님 돈은 언제까지 갚을래? 딱 말해. 강남 사는 광우님이 천 캐시를 후원하였습니다. 지금 노래방 출근하고 있어요 형들. 돈 없어가지고. 오늘 지정 안 온다 해서 오늘 강남 올라온 거예요. 앵글 딱 좋나요, 형님? 예. 아, 예. 강남 사는 광우님이 천 캐시를 후원하였습니다. 야이샹 너의 11세기야 면상 내밀고 인사 똑바로 하거냐 비움심 같은 세계야. 아, 죄송합니다, 형님들.
딱 야무지죠? 괜찮죠 형들? 저는 오늘 1일 차통수로 활동하겠습니다 형님들. 아, 예, 형님들. 잠시만요. 어차피 여기 한 명은 안 먹으니까 저거 고추장 생 삼겹살 쌈밥 세 개라고. 트라우트님 좀 채팅 잘 보이게끔 메뉴 올려놓을게요. 고등어 조림 하나랑 된장찌개 하나. 강남 사는 고객님이 참 캐시를 후원하였습니다. 저 여성분 짝퉁 브라운 너무 티나는 거 이번 내 짝퉁 브라운 너무 짝퉁 브라운 라파엘 형님 혼자면은 다 웬만하면 커버 가능하기 때문에 예. 마이크가 없어가지고 예, 좀만 이해 좀 부탁드릴게요. 관계 좀 바꿀게요. 저도 좀 화장실 한 번만 다녀올게요. 아, 네, 다녀오세요. 아, 맞아. 우리 키링이가 오늘, 우리 둘도 우연히 만나고. 진짜 우연히 만났어. 병원에서 보건증 때문에. 아리광이 뜬금없이, 씨. 아, 그치. 강남 사는 광우님이 첫 캐시를 후원하였습니다. 오른쪽 여성분은 얼굴이 무슨 밀가루 반쯤 불려놓은 거 맥기로 생겼고. 왜? 소리가 안 나지? 아니, 시골에 무슨. 고정서군 광우님이 첫 캐시를 후원하였습니다. 너무하네. 아, 너무하네. 소리가 안 들려?
이거 치킨 같은가? 아니 진짜 30님이 첫 캐쉬를 후원하였습니다. 원피스 하한 구경이 하트이네. 뭐라는 거야? 지금 나 화장실 갔어요. 화장실. 나 알았어. 살 야무지게 또 다이어트해서 빼보도록 할게요. 강남 사는 원인이 첫 캐쉬를 후원하였습니다. 왼쪽 빨간 티는 피부 하얀 아프리카 원주민이냐? 피지컬 야무지노. 뭐라고? 피부 하얀 원주민. 아니 오늘 채팅도 좀 살살. 30인이 첫 캐쉬를 후원하였습니다. 하한 구경이 하이. 아, 지금 또 화장실 가봤어요. 화장실. 화장이 오빠 나 또 야무지네, 채팅이. 어? 채팅이 또 야무지네. 오빠 왔다. 이렇게 되게. 강남 사는 관우님이 첫 캐시를 후원하였습니다. 건빵 채팅 전부 다 위장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오빠한테 우연히 또 밥을 먹게 되네. 그러니까. 우리 열흘 팬 차유의 자기님 어서 오세요. 받아. 아 진짜? 아 받아 오빠 오랜만. 영화파 결성했을 때 봤었잖아. 어? 기억나? 입변했구나. 오늘부터 나랑 사귀기로 했거든. 아 정말? 그래서? 아 그래서 이것도 그 사람이 사귀는 거야? 아니 갤러리 앞에서 만나기로 했었잖아. 어? 그래도 오늘 뭐 그렇게 하다 와서 복장하고 슬픈하고 왔나봐. 신가연비가 여러분들 몸 복귀를 했는데 방송이 안 되고 해서 요즘 좀 더 많이 나와요. 여러분도 진짜 농담이 아니에요. 진짜 일주일 정도 약힌 방송하고 해서 안 되고 해서 맨날 한 개의 소주 한 잔씩 마셨대. 아, 제 얘기 하시는 거예요? 아니, 커맨더나 파일님이 첫 캐시를 후원하였습니다. 돈이 요새 아가씨들 집 초이스 본다는 얘기가 있다. 야, 너 그럼 요즘 그 쇼 같은 것도 많이 배웠어? 쇼 여행해? 아, 이 쇼가 아니고 지금 교가라고 해가지고. 교가 두 개는 꼭 알아야 되는데. 태양의 도시 그런 거예요. 태양의 도시랑 기본이죠. 요즘 교가가 하도 많이 많아가지고. 요즘 이제 선수 뛰고 하려면은 잘 알면서 좀 모르는 척 하는 거 같네. 뭔데? 아, 그 아이, 근데 그런 거는 이제 얘네랑은 다르게 보면 이제 좀 정파 출신이고, 얘네랑은 이제 좀 다르지. 말소리 좀 안 들리, 마이크 없으니까 좀 땡겨드릴게요, 형들. 그래, 살짝 땡겨. 진짜? 진짜야? 아, 예전에, 20대 때? 아, 본방이 왜 자꾸 300명으로 되지, 이게? 아, 진짜요? 아까 설정을 해놨는데? 아, 이거 껐다 켜야 돼요, 형님. 네. 그래야 여기 방송 중에는 그. 예, 네, 안 돼요, 형님. 모바일은. 아이폰이라서. 아, 아 아이폰이라. 네. 아, 그냥 봐, 얘들아. 쉽게 없는 게. 아, 갤럭시는 되는데, 맞아. 아이폰은 안 돼. 응? 너무. 그냥 봐. 그냥 봐야지. 어떡해.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 뭐, 리방하고 이제 그럴 수는 없고, 그냥 이런 이참에 여러분들 택배 하나씩 사. 응? 택배로 돈 얼마나 한다고. 엄마는 지금 700명 있어. 와, 맞네요.
경남 사는 관우님이 첫 캐시를 후원하였습니다. 형님 오늘 이 여성분들과 함께 스튜디오로 가는 부분인가요? 아 천천히 닦아 올릴게요 형님. 어 100개 올려 밑에 올려. 잔반이들 하는 얘기까지 듣고 내려가려면 방송 집중 안 돼. 아, 원래는 여러분, 나 원래 솔방할 때 100개고, 합방할 때 전대는 1000개야. 와! 역시! 이제 조금, 방송에 집중하고, 이제, 이렇지. 아니, 많이 배워요. 프라우시 오늘 뭐 일찍 부터 와서, 아주 좋네. 아마 트라우 씨가 하루에 만 개씩 해갖고 뭐 한 달 안으로 열혈 들어온다 그런 거 맞지 너? 어 진짜 형님? 어 맛있겠다. 아 저는 안 먹어요. 아 예. 예. 오 이렇게 이제 쌍장. 아, 저 형님들 바디 프로필 찍으려고 좀 계속 운동하고 있습니다. 그래, 그래도 좀 밥 먹고 하려면은 제가 좀 식사하게 좀 싸줘. 아, 맛있게 먹자. 맞죠, 맞죠. 있어야지 또 맛있게 먹을 수 있으니까. 맞아요. 야, 그럼 이제 가위점 하나 달라 그래. 아, 예. 가위 하나만 부탁드릴게요. 예. 차파미님이 14만 1200캐시를 후원하였습니다. 아, 차파미님. 어, 가위로 감사합니다. 아, 신나십니다. 이렇게 합방할 때는 그래. 한 명만 쓰면 안 돼요. 사람들도 써야 돼요. 야, 빨리 여러분들, 뭐 나도 좀 편하게 먹게 우리 좀 라떼인들 좀 하나 좀 싸봐. 아, 그냥 한 명만 써. 어차피 아리는 큰 돈 없잖아. 어? 아니에요, 저 있어요. 저 우리 회장님 있습니다. 회장님 어디 계신지? 자, 빨리야, 여러분들. 조심하게 이제 이렇게 좀 잘 이고 이제 이러네. 강남에서 이렇게 야방하는 건 진짜 오랜만이네. 강남 사는과 농인이 만 캐시를 후원하였습니다. 아니, 10을 이런 고도 못하네 방송으로 바로 켰다고? 어여, 10을 흘끈이 세계야 커넥션 뭐냐고. 아, 좀 개소리 하지 말고. 아니면 라파엘이나 아니면은 원피스나. 저 이제 트라우스나 들어가 빨리 해놔. 진짜 너무 배고파서 그래. 술은 안 드세요, 형님? 어? 술이요. 아, 또 오랜만에 밖에서 먹는 술도. 안 돼, 안 돼, 안 돼. 제가 누가 없어요. 또 지민이 14만 충전하고 있어. 애들이 이제 좀 낙대들은 나이가 있어서 충전하는데 좀 나처럼 좀 약간 느릿느릿해. 트라우스
빨리. 만남 지나는 관우님이 마니큐쉬를 후원하였습니다. 아이고 우리 형님만 1414안 늦어서 민망하겠어요. 어떡합니까? 존잣말이들만 있어서. 아, 존잣말이들만 있는 게 아닌데. 야, 빨리 먹자. 남편이가 아니라 남편이로. 아, 일단은 부인은 좀 먼저 먹어. 아니야. 그래, 약간 아니야. 빨리 먹어. 네. 아, 뭐, 먹어봐. 그러니까 또, 그래. 부지만이 여러분들 참 먹기 좋네. 형님 오늘 첫끼 아니십니까? 그치. 아, 예. 어떡해 진짜. 일어나자마자 막 저기 와뭐또 엄청 갔다 요즘 미팅하고 막 이러는데. 오, 맞아. 오늘은 되게 뛰어나고 나오 편하게 먹어. 이거 떡볶이 다 이것도 되게 맛있어. 설레게 뭐 있더라고. 딱히 막 자주 먹지. 예전에 요 근처에 여자친구가 살아서 여기가 24시고 이제 이래서 예전에 이제 좀 뭐 거기서 많이 먹었지. 저 묵은 지고 그거. 강남 사는 관우님이 14만 1,100 캐시를 후원하였습니다. 은근히 식당 관리 야재 참어 한끼 전달했고. 아, 예, 역시. 예. 그리고 이상 나오면은, 감사합니다. 고마워. 형님한테 안 통하죠, 형님. 우리는 뭐 먹지 마, 그런 게 어디 있어. 아, 진짜요? 아니야, 아니야. 먹는 거죠. 그런 거 없죠, 형들. 네. 그래, 고마워. 잘 먹을게. 잘 먹겠습니다. 여기 진짜 없어요. 아, 예, 저는. 강남 사는 관우님이 마켓을 후원하였습니다. 통할 거라 생각한 적도 없다지. 술 많이 먹어야 되니까. 아, 술 많이 먹어야 되니까. 개성집이요, 형님. 개성집 밑에 그 고기 맛있는 데 있어. 그래서 고기가 너무 맛있는데 고기를 뭔가 혼자 먹기는 좀 그렇잖아. 그렇죠. 그래갖고 얘 불러서 같이 먹으려고 불렀지. 강남 사는 관우님이 만캐쉬를 후원하였습니다. 남에도 없는 걱정하는 소리 처하지 말고 밥이나 처먹어라 밀가루려다. 챙겨주는 거지. 네, 밀가루려면 밥 처먹겠습니다. 뭐 밥 먹었냐, 뭐 하냐, 이렇게 살다운 게 그런 대화 같은 걸 해야지. 끝나서 좀 보내달라고 해야지. 네, 그거는 아니고 각자의 이제 근데 도나 미안해. 왜 네, 여기? 아니 오늘 원래 제가 어디 좋은 데 있다고 찾아다가 아, 바로 유턴해서 다시 온 거라. 아, 아, 계좌선 댕이. 아, 요즘 막 운동하고 이래가지고 좀 몸이 많이 뻑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좀. 아, 엄마!
그래서 나는 머리 이제 하면서 이제 헤드 스파 좀 해서 좀 많이 좀 풀렸어. 내가 뭐 이런 거 어우 나는 헤드 스파 하면 우리는 여러분들 머리를 많이 쓰기 때문에 머리를 많이 해야 되고 뭐 몸은 여러분들 요즘 안 쓰잖아. 움직이지도 않는데 뭐 괜히 마사지 받으면 오히려 괜히 변생겨. 강남 사는광호님이 만캐쉬를 후원하였습니다. 엄형님 이 친구들 스튜디오 오면 30분이면 전두엽 찢어갈기겠는데요. 한번 보시죠. 뭐가 매워? 매운 걸 너무 먹어서 뭐가 매워서 그래? 이렇게 하나도 안 매운다. 그러면은 매운 고추장 말고 생삼겹살 걸 보이네. 친구가 약간 입맛이 서양 입맛이. 아 외국 좀 오래 됐어? 오래된 거 아니고 많이 했어. 어릴 때부터 약간 입맛이 매운 거 아니고. 맞아. 약간 햄버거 피자 이런 거. 햄버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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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도 말고 굉장히 부담스럽게 회장님 바뀌셨다고 좀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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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 아니고요. 그냥 가까워. 여기 제일 가까워가지고 야, 얘들아 오늘 거울도 방송 키면은 좀 알아서 좀 감독이 좀 소사가 10cm가 무슨 LA 프라운님이 만캐시를 추원하였습니다. 제품 10개월 3번 물어본 대기도 못 먹냐. 조금 뭐 박정희 좀 잘해주고 하니까 새끼가 눈에 뵈는 게 없나. 야, 제주도 내가 그 새끼라고 왜 가 여러분들. 어? 그건 아니지. 강남 사는 광호님이 만캐쉬를 후원하였습니다. 밀가루령 비키니 탑치기는 좋은다 당하고 정작 큰 방송 라운드걸 섭외는 들어오지도 않았지. 그게 딱 이미 지나. 제가 아니에요. 저 또 풀타임이 좀 있어야 되니까. 누구나 또 큰 듯내 수업도 아끼겠어요. 그렇습니까? 아, 누구야? 네. 시간에 괴리가 발생하면서 아, 여기 초조님은 지금 식단 하셔가지고, 네, 바디 프로필 때문에 밥을 못 드신대요. 초조님 계속 물어보시죠. 매번. 예, 형님. 야, 프라우버스가 왜 너도 알아서 해, 프라우? 저는 그냥. 전 이제 형님 방송 볼 때 트라우트 형님이 저는 모르실걸요 형님? 아니야 이제 내가 봤을 때 여러분의 닉별하고 그런 놈이다. 바디 프로필 이제 막 무드 이런 거 예? 무드 이런 거 원래 요즘은 그런데 이제 선수 뛰고 하려면 다 있어야 돼. 그때 막 하얀색 청자 팬티 입고 많이 찍던데. 야, 요즘도 막 그런 거 해? 어떤 거 여기? 막, 얼음통 막 그걸로 막 아무튼 막 해서 막 들고, 어? 얼음통이에요, 형님? 막 돌리고 막 안 그러지? 그게 뭐야? 어? 뭔가 알아듣는 거 같네? 응? 이게 뭐예요? 아, 가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형님? 어? 가게 이야기요? 한번 오세요, 형님. 예. 놀러 오세요, 형님. 예. 오빠네 한번 가서 DJ 한번 해드릴게요. 저 DJ 잘해요. 딱지 3개월. 딱지. 한번 해보니까 좀, 좀 재능은 있는 것 같은데. 재밌더라고. 아, 근데 이거 핸드폰 누구 거예요? 아, 이거 본폰으로 방송하시는 거예요?
이 친구 양방을 안 해봐가지고. 아리님은 뭐 방송 폰 없어요? 이거 아 좀 빌려 주시지. 아 그 데이터 얼마나 한다고. 아니 방송 터지는 내용이 계속. 아 진짜요? 네. 뭐 핸드폰 바꿀까요? 저 한 번 더 본방 늘렸어요. 네. 아 트라우청님 1000개 감사합니다 형님. 아 그래 1000개 좋아. 자, 본방 인원 1년, 본방 인원 늘렸거든요, 형님들. 중계방에 계신 분들 한 번씩 나갔다 오세요. 죄송합니다. 트라우사. 아, 오늘은 맛있어서 잘 넘어가네. 진짜 너무 맛있어. 전자녀 켰습니다. 3개 이상 먹으면 안 되거든. 어? 아, 쌈은 많이 먹으면 졸려. 아, 그렇네. 양배추 쌈. 많이 잡으신가 봐요. 아니요. 많이 드시네요. 매우면은 계란찜 같은 거 하나 먹어야겠다. 네. 그 다음에 안 매워 백김치 같은 거 먹어. 백김치요, 형님? 여기 백김치 있잖아. 아, 예. 그냥 3개만 있어도 원래 한 냄비에 접시에 몇 개인데요? 강남사는 광우님이 별풍선 100개를 선물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니 시불거 방폰도 없는 애한테 지금 2000개 넘게 팬감이 많이 됩니다. 저 같은 거. 아 근데 여기서 이렇게 딱 두 분 보니까 형님 선남 선녀 같네요. 차윤님이랑 형님 보니까 잘 어울리시는데요 형님? 나야 뭐 누구든 옆에 있으면은 아 맞어 그 여자가 빛이나 보이면서 또 이상하게 나랑 또 잘 어울린대. 잘 어울리는 느낌. 맞아 진짜 근데 뭐 약간 포스가 좀 있잖아요. 풍채도 있어요. 얼굴도 애착해서 강남 사는 광우님이 별풍선 100개를 선물했습니다. 매니저 대박스러운 발비 11세기야. 머리 하다가 여러분 진짜 전화번호 따였어요. 응? 왜 웃어? 아 진짜로 오고 한번. 응? 진짜 오고 한 아니야 아니야. 이병철님이 별풍선 100개를 선물했습니다. 좀 나이가 마십시오. 한 30대 한 초중반 좀 돼 보이더라고. 뭐 좀 약간 사모님 같은 스타일이야. 아 혹시 어디 업소에서 일하냐고. 어? 그러니까 혹시 병원 하나 있냐. 그래서 저 그런 사람 아니다. 네. 진짜 그렇게 그랬어요. 뭐 패턴이야. 그럴 수 있어. 아 그럼. 아직까지 여러분들 뭐 이렇게 현역으로 뛰어도 손색 없죠 형님. 네. 네 여러분들 솔직히 남킴이 더 잘 벌잖아. 굳이 내가 차분이처럼 그럴 필요는 없지. 남킴 1등이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지. 왜 자꾸 비 웃는 것처럼 이렇게 웃네? 근데 맞아 진짜로. 응? 진짜? 이렇게 지금 1번이지. 응? 오빠 맨날 매일 좀 술 마시나? 그치. 내가 힘들잖아. 이제는 감각이 없어지는 거야. 아니 요새는 그
그 치코 형박 금지어 아닙니까 형님? 그런 말 할 줄은 없고요. 아, 네. 내가 또 많이 시청하다 보니까. 소멸이 있었네. 아, 근데 닉네임 바꾸시지 않았어요, 아리님? 아, 저 바꿨다가 다시 돌아왔어요. 아, 뭘로 바꿨더라? 예? 아 그거 말고요. 뭐 그 롤 챔프 이름으로 또 바꿨었잖아요. 에서 바꿨지 않았어요? 아리언즈 중에서 지연즈로 바꿨다. 아 내가 가만히 바꾸고 있었만 재미없는 얘기를 해갖고. 예. 예 죄송합니다. 아, 말파 연습 중 말파 연습 중. 예 말파. 아, 예. 아 너 아까 오늘도 뭐 으라차차 유도부 막 아, 하지 않았어? 네. 그 대체 왜 하는 거야? 어? 아이야 여러분들 막 사람만 이렇게만 세 명이 그 겉보기 이렇게 있는데 뭐 사람 5, 60명 보고 어우 보는 시청자가 민망하더라. 어? 아니에요. 그거 오늘 또 시청자가 안 나오더라고요. 아니 그러니까 아니 그래도 이제 다 이제 뭔가 저번 주에 그거 아니야 학부들만 잔뜩 몰아놓고 진짜 힘내. 겉보기 형이 원툴이잖아요. 어? 그 원툴이잖아. 유도 아, 원툴. 그러니까. 아유 시청자가 다 민망해. 아 그게 무슨 콘텐츠야. 막말로 해서 그 아프리카 존 먹는 콘텐츠지. 아프리카에서 막 나름 막 어? 뭐 체육관이고 뭐고 막 이제 대전해주고 좀 지원해주고 하는데 어? 그럼 여러분들 너무 돈 낭비지. 국가적인 낭비야. 응? 아 그 공방으로 진행했어요? 아, 네, 거의 공방. 아. 그냥 공방, 이제, 느낌 때 아프리카에서 지원을 주는 컨텐츠지. 아, 근데 겉보기도 여러분들 열심히 살긴 해. 뭐, 등치도 커다란 놈이 뭐, 마티즈 이상하게 차. 예, 형이. 뭐, 스티커 머젤 폭격기 뭐 해서 붙이고 다니면서, 어? 아, 참, 그거 보니까 좀 뭔가 애잘하더라. 어? 열심히는 사는데 안 그래도 유도방송을 하셨었는데 제가 이미 잡혀있는 게 있어서 오늘 잘 됐어요. 그러니까 너 어디서 망했지? 네, 그런 거는 원래 사람이 그래. 거절할 거는 확실히 거절해야 돼. 어? 맞습니다, 형님. 괜히 정으로 뭐 막 이런 거 했다면은 사람만 뭔가 좀 길쭉해지고 어? 그쪽에 이제 뭔가 이제 기계도 다른 사람의 기계에도 카멜레온 효과가 있어. 거기 가면은 또 거기에 맞는 색깔로 변하게 돼. 어. 그래서 좀 나름 이제 노는 물이 중요하긴 하죠. 안남사림방무님이 별풍선 100개를 선물했습니다. 아, 어이 빨간옷 좀 다들리게 말해라. 어디 노년동기 골목 전목질하는 거 맹기로 수군되고 있냐. 멘탈이 요즘에는 멘탈이 있는데 멘탈 맞고 왔어. 그런 게 아니라 맞는 애들이 있어. 어느 정도 나이 있고 그 저 자기 방위도 보고 오고 하는 애들 그냥 그렇게 방송하는 게 좋지. 아 맞다 그때 오디션 여자 두 명 봤는데 그때 뭐 한 명이었구나. 네. 아. 한 자리 비지 않습니까, 형님? 어? 아, 그래서 애들한테 얘기했어. 아, 나도 신경 쓰기 싫어서. 예. 그, 과장이랑 대리 한 명 있잖아. 예, 형님. 너네가 안 구해오면 요번 달, 요번 주는 쉬는 거다. 아, 아. 아, 그럼 약간 여자 멤버를 로테이션으로 해도 되겠네. 약간 한 명씩 구해와가지고. 그것도 신선하고. 야, 그건 나야 뭐 여러분들 나름 왜 시골에 니들도 직원인데 왜 나만 구해야 되냐. 아 그것도 맞죠 형님. 예. 그러니까 이런 거 이렇게 이제 판만 깔아줬으면 됐지. 어? 그 일은 뭘 하는 거야? 어? 한남사림방님이 별풍선 100개를 선물했습니다. 풍은 빨간애한테 다 들려가는데 전자녀 100개에 감사합니다를 한 번을 안 하노. 친구가 메이저라 지도 메이저라 생각하노.
아, 근데 이제 그거는 이제 좀 위장 컨텐츠지. 이제 어떻게 보면 나도 이제 좀 이미지 좀 전환하고 이제 일해야 되니까. 그런 것 좀 해야 돼. 아무튼 오늘도 이제 본사 갔다 오고 하니까 직원이 너무 잘하고 있다. 아, 진짜 형님? 잼 만들고, 뭐, 당근주 뭐 만들고, 요번 주에는 뭐 만드니? 이 형님. 예? 아, 그래서 싸게 이제 해서 아 예 이번 주는 이제 쌈장이랑 고추장 만들려고요. 원래 여러분 포도주 만들라 그랬는데 오크통 같은 거 내서 근데 포도가 지금 제철이 아니라 지금도 이제 맛이 없대. 제철에 해야 제대로 맛이 있지. 그냥 형님 이번에 뭐 그 오전에 본사 가셨을 때 좀 잼이랑 좀 돌리고 오시지 그랬어요. 왜 형님? 법에 걸려. 아, 예. 그거는 괜찮아. 운영자들한테 잘 봐달라. 뭐하고 이제. 아 근데 오늘 딱 이제 아프리카에서 가니까 그러더라. 아프리카도 이제 각 부서별로 있잖아. 그 내가 요즘 많이 하는 데가 스포츠 팀이야. 걔네랑 이제 한 세 명이랑 이제 미팅하고 하는데, 요즘 직군님 덕분에 팀 전체가 살아나고 있대. 오. 그래서 이번에 이제 바로 요가 방송도 원래 1회 하고 말 거였어. 예, 형님. 매 달마다 이제 한다고 정규 편성 됐다 그러더라고. 100개 감사합니다. 100개를 참고했습니다. 형님 식사 만나게 하시고 스튜디오에서 뵙겠습니다. 100개 감사한지 모르는 년한테 전자녀 아깝네요. 아, 형님 그 차윤님 소통이 좀 안 되신다고. 소통이 뭐가 필요해? 이 새끼야 지금 밥 먹는데. 예. 지금 뭐 성공하는 방송 아니잖아. 내일 좀 봐야죠 여러분들 지금. 주변에 사람도 많고 뭐하고 해서. 가지를 다 했습니다 형님들. 그러려니 해야지. 오빠가 진짜 확실히 뭔가 또 든든한 그런 거. 아우 그쵸. 방송간에 얘기하면 안 돼. 뭐 혼자 생각하는 거. 진짜. 그러면은 이제 뭔가 이제 또 떨어지는 거지. 아 이게 지금 저희가 후면 카메라로 찍고 있어가지고 네, 그래서 그래요 형들 지금 채팅이 안 보여요 여성분들한테는. 아 맞아요. 네. 잘 안 보이긴 한데. 아리님은 지금 핸드폰으로 이거 방송 켜고 있고. 네. 네. 아니면 이걸로 방송 켜서 방풀하세요. 네. 강남산 인방무님이 별풍선 100개를 선물했습니다. 영감쟁이 늙어서 표가 길어지기 시작된 것. 아무튼 얘들아 오늘 거로 방송하면은 이제 따끔하게 가서 얘기해라. 네 트라우님이 별풍선 1000개를 선물했습니다. 형 야무지게 싹 싸서 치즈 스냉기로 먹어줘. 뭐라 그랬어? 쌈 야무지게 싸가지고 지세스맨키로 먹어달랍니다 형님. 아 제가 하나 싸드릴게요. 하나씩. 제 양조리도 되는데. 어떤 쌈이 더 맛있나? 맞아요. 어떤 쌈이. 아 진짜? 네. 그거는 뭐 괜찮네. 괜찮죠. 아 얘기를 좀 빨리 해야지. 사실은 나한테 이렇게 제주도 니 뭐 여수로 낚시 가자니 뭐 이런 얘기 좀 안 나오겠죠. 얘들아. 그냥 거절하고 지겨워. 낚시 가서 그러니까 나 낚시가 나한테 여러분들 가자. 빠른 시골에 뭐 어디 뭐 바다고 해안가에서 뭐 해서 드론을 띄워서 방송을 하니 뭐하니. 개소리하고 앉아있고. 킹덕 좀 마실게. 아니지. 나 되게 입 작은 거 알고 되게 작게 잘 싸줬네. 고마워. 양배추가 여러분들
밖에 얇은 면발은 어우 뭐 설탕 뿌린 것처럼 달다. 달달해요? 주로 여러분 살짝 좀 데치고 이제 이럴 때 설탕 좀 집어넣나 봐. 맛이 좋네요. 그래서 화가 나네요. 수도에 너도 아무튼 31일 날 그 야구 오디션 하니까 예, 형님. 만들고 준비 좀 하고 있어. 아 진짜 형님? 아, 제가 가도 돼요 형님? 어? 아 그럼 와. 아. 역시 형님 사람 볼 줄 아십니다 형님. 좀 이번에 여러분도 제대로 해야죠. 일단 앉으면 여러분들 다 준비하라 그랬어. 아 그분 바쁘다 했다. 이 새끼가 진짜 유명한 야구 선수야. 맞아요. 야구 뭐 좋아해? 이게 좀 내린 겁니다, 형님들, 다시. 예. 진짜 야구 좋아해? 원본이에요. 야구 어느 팀 좋아하는데? 근데 야구보단 축구. 아, 축구. 연백스럽다고 그래요. 나한테 물어보지 말고 알아서. 맛있게 드실 수 있게. 형님 왜 식사 안 하세요, 형님? 나 그냥 쌈 싸준다고. 아, 쌈, 쌈. 신경 쓰지 말고 사랑해. 왜 이렇게 떨떠름하세요, 형님? 왜 이렇게 좀 떨떠름하신 것 같은데? 그거 좀 미실랭급이죠. 누가 싸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이제 마음에 이제 좀 점점 들어가고 좀 뭐하고 해도 그런가 맛이 진짜 그래서 다르네. 냉정하게 냉정하게 정말 냉정하게 사육해 훨씬 맛있어. 진짜로 여러분들 그럴 수 있어. 양배추 맛이 강하면서 좀 약간 좀 성의가 없었는데 좀 작게 채미는 뭐 안에 뭔가를 좀 많이 쌓아놨고 이래서 그런가 좀 약간 이제 무지개 색깔 여러분들 그런 것처럼 좀 약간 가장같이 좀 맛이 다양하네요. 자유님 술 잘 드세요? 저는 술을 좋아해요. 잘 먹는 걸 좋아해서 그때그때만 다른 거 같아요. 약간 무슨 술 좋아하는데? 아니 라면 끓는 시간 설레가 미쳐야 돼. 다 좋아해요. 고량 그 목주 같은 거 말고 술 약간 큰맛이 야 짜뽕 한 마 10개 뭐 이렇게 깔짝깔짝 생각하지 말고 이왕 하는 거 100개씩 해. 근데 오빠가 키링이 오늘 뭐? 아니 뭐 걔가 누구야? 우리 멤버 있거든요 키링이라고. 그래? 저희 여름파라고 해가지고 여자들의 은밀한 파티는 제가 비중을 한 명이 없어가지고 여러분 그냥 시원이나 한번 불러야지 뭐. 막 왔더라고 왜 요즘 오빠 왜 자기 안 불러주냐고. 아 불러. 너무 서운하다고. 서운하지 않니?
그래서 이제 그랬지. 걔랑 나랑 별풍 라이벌이거든. 걔한테 걔보다 못 받으면 뭔가 기분이 나빠. 우리 돌림 담아주잖아요. 아니야, 그냥 붙잡고 하는 소리 거예요. 너 이제 시원이를 거의 뭐 메이저로 올려주시는 분이죠. 어떻게 보면 맞잖아요. 어? 맞잖아요. 걔가 메이저야? 어우, 말 조심해서 해야지. 직후 하조알 이미 별풍 400개를 찬발했습니다. 직후 하조알 이미 755번째로 팬클럽이 되셨습니다. 피란 예로 이미 별풍 100개를 찬발했습니다. 티란 예로 이미 756번째로 팬클럽이 되셨습니다. 유정이 잘 지내니 대박. 어우, 이렇게 여러분들 메이저 분은 맞지? 어? 아니, 걔는 유튜브는 포기해야지. 유튜브는 이미지 좋아야 되는데. 응? 강남사는 광우님이 별풍선 100개를 선물했습니다. 야, 빨간 옷 3,000개 팬갑인데 퀵뷰 하나 줘라. 어우, 근데 대부분 잘 먹었네. 근데 너네도 되게 많이 안 먹는다. 매운 것만 나가도 우와! 아, 직구 형, 그, 예, 많이 못 먹어서. 나 혼자 한 모금만 마셔. 네. 너 뭐, 환타 먹을래, 못 먹을래? 오빠가 뭔가 환타 먹다니까 이상하다. 왜? 술 많이 드시더라. 그치. 근데 입가심으로 가서 한 모금은 이제 이렇게 먹어주면 좋지. 제가 완전히 지금 잘 되는 건데, 동네 해장국집들이 다 누군가 때문에 생각을 했는데, 회장님이 아예 너무 필요한 분이 있으면. 야, 누나 요즘 힘든데, 부장에서. 이응이? 안 그래도 말했습니다, 형님. 이런 거 갖다 집에서 이런 거 프라이팬에다가 이렇게 볶음밥 해서 먹고 하면은 이렇게, 제 제육볶밥이지. 그쵸, 형님. 맞아. 벌써 9시야. 그러네. 진짜 요즘 10시에 다 혼자 있다가 너무 아쉬워요. 맞아, 그럴 수 있어. 왜냐면 아까 지나는 길에 딱 있고 해서 뭐 이렇게 뭐 감사 하면 보면 좋지. 그래. 그렇지. 다 드셨어요, 형님? 근데 이제 어디가? 아, 저는 형님들, 예, 이렇게 잠깐 들린 거라서, 예. 방송에 좀 집중해 주세요. 아무튼 여러분, 이번 주는 이제 오늘 말고 내일부터 이제 이렇게 합방이 좀 이번 주 내내 쭉 잡혀서 오늘까지 쉴라고 해더라. 그러고 이제 수요일부터 여러분들 좀 집중해서 여러분들이 그랬잖아요. 게스트 없으면 방송 킬 생각하지 말라고. 여러분들 그러는 게 낫겠다. 예? 네, 싶어요. 가시죠, 형이 예약해놨습니다. 예. 아, 그래? 뭔가, 좀 이제 고기 같은 거 먹는데, 이제 술 안 먹고 뭔가 밥만 먹고 하니까. 뭔가 좀 되게 어색하고, 좀 이건 아닌데. 오늘 치신다 그랬어요, 여러분들. 예. 맞아. 여주에서 독소를 마시고 강어도 먹고 또먹는 거.
형님 오늘 방송 안 키시면 저 죽인다는데요. 아, 아 키세요 형님. 예. 아까 이렇게 짠다한테도 연락 오길 왔는데. 어? 어 진짜 형님? 이번 주부터 자기 시간 많다고 언제든지 말 말하고. 와. 아무튼 여러분들 이제 좀 그러면은 여러분들 담배풀이라도 나가서 이제 한 대 피겠던 제대로 붙여주든가. 차리다님이 별풍선 100개를 선물했습니다. 차리다님이 757번째로 팬클럽이 되셨습니다. 아니 그래서 오늘 어쩔 거냐고 시발려나 좋다 틀려나. 안 그래? 아 휴방이라도 뭐 심심해서 휴방하는 거지. 네, 트라우님이 별풍선 100개를 선물했습니다. 아우, 트라우 총님! 방송 킬합니다, 형님, 뒤지기 싫으면은. 그분이 아니잖아. 예? 그래? 아. 응? 와, 이게 아. 원래 그걸 죽봉에다가 중간에 공 하나 더 들어가야 되고 그런 거 아니야? 응? 아, 첫 담배죠, 형님? 어? 첫 담배? 아, 예, 그러면은. 아이 그럼 당연히 이제 물가가 시댁 거고 이제 막 변하고 이제 뭐고 이제 이러는데 200 킬로 막 엄청 떡상이네. 네 여러분들 오랜만에 좀 밖에 나와서 여러분들 좀 뒷골목에서 좀 시원한 좀 바람 좀 맞고 하면서 아 너도 넌 안 피잖아. 아 마리도 피어? 저는 어카츠 막 떠나고 너도 전담 아니 전담이라도 해서 A씨 같이 이렇게 쭉 앉아서 펴도 그것도 나쁘지 않겠네 여러분들. 어? 얘들아 빨리 아, 그림이 아주 좋게 했는데 여러분들은 이제 좀 가출 청소년 무대로 맥히로 가치가 없는데 왜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일단 좀 일어나자. 아 예 형님. 아 아리님 잘 먹었어요 너무. 예. 아 네. 아 예. 어? 아 차윤님이. 아. 화면 좀 돌릴게요. 손님들이 있어가지고 네, 잠시만요. 손님들 나와가지고 이 뒷골목 여기가 딱 좋은 것 같습니다, 형님. 예. 오. 아, 잠시만, 저 핸드폰 놓고 왔어요. 신기하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오늘. 네. 아, 식구 여러분들, 아직 안 피는데. 식구분 바로 걸게요, 형님. 바로. 얘들아, 아, 근데 진짜 물 한번 이렇게 안 주고 이제 이러는 거야? 네? 아니, 이거 여러분들 너무 과하면 안 돼. 아까 이렇게 잘 주고 했는데, 여러분들. 알았어. 네, 좀 피부 부럽게. 뿌띠당마님이 별풍선 100개를 선물했습니다. 뿌띠당마님이 761번째로 팬클럽이 되셨습니다. 직후 부흥 신세기, 차유 앞에서 센처 오지게 하늘 생후 부지세기. 조용히. 아니네, 예.
엽기 방송이라도 해. 어? 아, 풍이 문제가 아닙니다. 갇힐 때. 네. 귀여워. 예전에 여러분들 뭐 고등학교 때 이렇게 막 좀 가출해갖고 이랬을 때가 있긴 하지. 아, 진짜요? 어, 그럼. 저요? 20몇 년 전이지. 어. 아니요, 저는 원래 연초는 한 번도 뽑는 적은 없는데, 전자담배, 비타민 전자담배 펴요, 여러분. 저요? 재불은 어딨어요, 오빠들? 재불은 어딨나요? 그래, 얘들아, 또 역캠이잖아. 어? 어, 그럼 한 번만 좀 더 붙여줘. 어? 붙여주세요. 파민 오빠! 나는 담배 피는 여자들이 섹시하고 좋던데? 어? 그쵸. 어, 섹시하잖아. 어. 그렇게 좋지. 여러분들, 맞잖아요. 강남사는 광우님이 별풍선 100개를 선물했습니다. 야인을 끄니 13개야 3,000개 쏘는 동안 반응한 번도 안 하는데 쏘고 싶겠냐 느낌표. 언제 반응을 안 했어? 맛있게 먹고 뭐 한다 그래서. 응? 어, 그랬지. 알았어, 강상아. 어, 가서 이제 좀 어, 방송 잘 하고 할 테니까 어, 빨리 좀 잘 싸줘. 응? 여기 이렇게 귀여워 보게. 여기 앉아봐. 어? 같이. 어. 근데 이거 신발 짭 아니죠? 아, 이 새끼야. 아, 뭐 돈 얼마나 한다고 그렇게 짭이 어딨냐, 임마. 아, 예. 어? 형님이 주셔서 잘 신고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 그 예전에 네. 그, 어, 태어났더라. 아, 나 요즘 사우를 안 신거든. 아, 오늘 오프화이트 나이키인가? 콜라보 아닌가? 어. 그러니까 이런 콜라보도 그냥 너무 흔한 거는 신으면은 좀 약간 어쩌서 뭔가 쌈마이 지금 당해서 구하기 힘든 것 같아요. 어, 좀 그런 거 해야지. 아, 좀 뭐 알긴 안 해. 좀 패션을. 너무 많이 알죠. 아하. 아, 그거 구찌 제가 사드린 거 아닙니까, 형님? 어, 이거는 아. 내가 사준 거지. 아. 어, 저 담배 되게 섹시하게 피네. 전자 담배, 오빠 이거 한번 해보세요. 아이, 그래도 너 그런 건데. 아니, 너만 괜찮으면은 해도 되긴 하는데. 아, 진짜? 네, 이게 비타민 성분이랑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건데. 괜찮아요. 와, 홀스 먹는 좀 약간의 맛만 나네. 아, 그래, 알았어, 강상아. 리액션 해줄게. 그래, 애들이 막 그런 거 좋아해서. 한번 빨아서 오빠 얼굴에다가 한번. 오빠 괜찮으면? 어, 괜찮아, 괜찮아. 아, 많은 냄새나. 아니, 농담이야, 농담이야. 어, 나를 안 받았어요. 예, 여러분들, 어, 좋네. 야, 도나, 아까 보니까, 저기 오는 길에 보니까 이제 편집샵 해갖고 운동화 이제 이렇게 또 신상 많이 들어왔던데. 당구 한번 치러 가십니까, 형님? 어? 어휴, 뭐, 한 번쯤에는, 뭐, 한 500, 100 쓴다 생각해야 돼. 응? 아니, 왜냐하면, 운동화 뭐, 하나에 뭐, 막 해도 막 한 1, 200 되니까. 아, 그쵸, 어? 형님. 아. 차돈 돈 없잖아. 뜯어먹을 사람 뜯고, 이제, 아유, 진짜 우리 토부장이 그러더라. 뭐라고요, 형님? 차돈이한테 돈 그러라고. 왜 개만 걸리냐고. 아. 어? 어, 진짜로. 어, 이제 부장으로 진급했지. 아, 실장에서 부장으로. 어. 잘 지내시네.
지내셨죠? 어, 잘 지냈지. 저는 여주 때 뵀었거든요. 아, 근데 갑자기 아, 근데 또 가끔 또 이런 감정이 또 좋아. 어, 뭔가 이제 좀 옛날 이제 이런 거 이제 좀 그런 느낌도 나고. 어떤 그럼 시골에서 뭐 했어요? 뭔 시골? 그 시골 뭐 갔다가 콘텐츠? 아, 그냥 그런다 해서 시골 방송 하는 거야. 아. 시골 방송 좋아해요. 아, 진짜? 네. 이번 주 갈래? 이번 주에 가세요? 이번 주? 언제 가요? 목금? 내일이요? 어. 뭔가? 봐봐. 와, 사람 또, 순진한 또 농촌 총각한테 그냥 한번 말만 이렇게 괜히 던지기 하듯이 던지네. 그쵸, 형님. 바로 대답 바로 나와야죠. 그러니까 교인님, 예. 나도 시골 좋아하는데. 저 갈래요. 저 어? 내일도 갈 수 있어. 시골 좋아하는데 여주는 싫어하나 보네. 형님. 그러니까. 아, 여러분들 와, 차유는 이제 조만간 여러분들 이제 그 스튜디오에서 한번 보고 그런 다음에 이제 조금 친해져서 이제 이렇게 가고 이제 이래야지. 아리도 하긴 아리가 이제 그때. 이제 보면 뭘까? 아유, 네. 여러분들 거기 이제 오디션 나왔다가 떨어지고 해서 아, 너 만약에 가면 진짜 갈 거야? 네, 그럼요. 떨어진 그 일 있어. 어? 바로 듣게 가서. 얘는 이제 너무 내 방송 많이 나와서. 그러니까 약간, 이제 그때 다른 애 같은 경우에는 이제 딱 한 번밖에 안 나오고 안 이제 이러니까. 맞죠. 대장이 아니라 아야 요즘 이제 어우 말 조심해야 돼. 네. 아니야. 좀 있다가 달라졌어요. 아니야. 조심해야지. 오늘도 가서 그러더라. 아, 직군님은 이제 당분간 입만 조심하시면 된다고. 괜찮아. 아니야. 가방 슬러스백인가요, 형님? 어? 아, 여기. 가운데 약간 이렇게 네, 갈라졌네요. 아니면 그냥 뭔가 좀 아쉬운데, 요 앞에서. 그냥 아이스크림이라도 하나만 딱 먹고 가자. 예. 뭔가 오늘 간만에 그냥 메로나가 땡기네. 아리야, 한번 더. 커피는 별로세요, 형님? 아, 커피 먹었잖아. 아, 예. 그래, 하루에 몇 잔을 처먹어. 아, 예. 좋아요. 장도 담그고 막 이제 그런 이제 민속 체험 같은 거 많이 하거든. 나는 메로나. 아, 저는 괜찮아요. 괜찮아요? 예. 아, 근데 쇼핑 갔다 오셨나 보다. 나도 쇼핑 가려다가 그냥 조금 늦을 것 같아서 머리 하려고 안 갔지. 아니면 가시는 길에 아이쇼핑이라도 하시죠, 형님. 어? 아이쇼핑이요. 살살 벌어가면서 그럴까? 예, 아, 여성분들이 또 옷도 잘 보잖아요, 형님. 아니, 예. 옷이 말고 운동화지. 저기는 운동화 팔잖아. 아, 운동화. 예. 여캠분들이 봐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형님. 근데 이제 너가 산다 그래서 저기서 산 거지. 저기서 사면 존나 비싸. 아, 그쵸, 형님. 진짜. 형님한테 중저가 아닌가요, 형님? 어? 형님한테 중저가 아니에요? 그렇긴 하지. 예. 아, 쉽고 풀겠습니다, 형님들. 요즘 조금 빠지고 있고. 조금 많이 빠지신 것 같아요. 나도 그랬는데, 직구 형 살 빠졌다고. 너무 많이 빠졌어. 예. 아니야. 그래서 뭐, 어디 좀 앉아서 먹어야지. 일단 좀 걸어봐. 원래 축구를 해서 이렇게 앉아서 먹으면.
이야, 조개 맛있겠네요, 형님들. 그 여름에 이제 해수욕장 가고 하면 조개구이 이런 거 엄청 많잖아요. 예. 네. 와, 뒤에서 보니까 진짜 뭐 모델 같네, 다들. 예. 네. 해수욕장에 여러분들 그 막 치즈 조개구이 이런 거 많이 팔잖아요. 첫 방송 잘 됐다가 이제 한국 망하면 막 이런 데 가서 막 중고 명품 팔잖아. 여기도 예전에 게스트 옷다 주러 많이 왔었는데. 여기 예쁘는 거나요? 아, 여기가 원래 다 옷 파는 데가 이렇게 있지. 형님 걸음걸이가 빨라지셨네요. 아, 예, 예. 아, 그쵸, 형님. 그래도 이렇다면 아무리 거지 새끼도 아니고 그냥 길거리 가면서 먹을 순 없잖아. 원래 여기 공사 현장인데 원래 낮에는 이제 이런 데서 먹으면 큰일 나. 돌 떨어져요, 형님. 위에서 막 공사하다가 막 떨어져. 그래서 원래 이거 추락 방지만 이제 이런 데서는 밑에서 이제 먹으면 안 되지. 예전에 이제 많이 이러긴 했죠. 어렸을 때 너도 알잖아. 그쵸, 형님. 예. 막 집 나오고 막 이래갖고. 그때 돈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형님? 돈은 이제 지금부터 벌어야 되지, 지금 이 시간부터. 쓰레기 저 주세요. 네. 얘가 원래 인간 쓰레기야. 아니야. 쟤 원래 주머니 보면은 항상 막 담배꽁초 막 몇 개씩 묶고 다니고 뭐 하고 원래 그러지. 맞아, 그렇지 않아도 좀 서비 새끼 아까 전화해서 울먹울먹 되더라. 왜요, 형님? 서비 형 잊은 거 아니시죠? 아, 진짜요? 이러면서. 신새끼. 지도 뭐 요번에 뭐 피파 대회가 거진 마지막이래. 예. 요번에 뭐 떨어지고 하면은 진짜 형님한테 마지막으로 인생 한번 던지고 싶다고. 그 정도래요, 형님? 신새끼. 아쉬울 때도 많잖아. 만약에 뭐 피파 잘 되고 이러면 형이 뭐 연락 안 한다는 소리네요. 잘 돼봐야 뭐 그 동네 오락실 뭐 그 상금 대회에서 뭐 그 되냐. 맞습니다, 형님. 그 괜히 뭐 무슨 멀쩡한 그 광역 이제 얘기하면서 애들 민심 안 좋더만요. 하면서 그럼 안 되지. 어서 오세요, 형님들. 그 보성이 형 팬분들 또 반경하셨나 보네요, 형님. 와, 블루 클럽이 형님 아직도 있네요. 와, 블루 클럽 뭐야? 형님. 블루 클럽 아직도 있지.
그러니까 이쪽 골목이 좀 약간 예전 그 감성 투다리도 있고 예. 그런 게 좀 있네. 여러분들 좀 고변하지 말고 아싸리 팬가입을 좀 하세요. 팬가입 좀 해주세요. 아, 팬 아파요. 블록클럽이 진짜 잘 돼가지고 아들을 한번 갔었는데 진짜 부자라고 있더라고요. 블록클럽 만드신 분. 아 부자 된다고? 부자 그래서 부자라고? 아니 블록클럽 원래 예전에 블록클럽 이미지가 좀 약간 뭐야 약간 좀 순스러운 느낌이잖아요. 어? 블록클럽이 왜 촌스러운 그거야? 어? 오늘 블록클럽에서 머리 안 했잖아요. 아, 근데. 아, 나는, 그치. 블록클럽에서 안 하지. 요즘 여러분들 킬패스 조심해야 돼. 나름 저것도 체인점이에요, 형님. 예. 근데 염색이 15,000원이네요. 아, 나는 근데 저거 나는 내 제일 싫어하는 피자집이 뭔지 알아? 7번가 피자. 누가 생각났어? 아! 아니야. 예전에 아무튼. 홍콜광이 개 샹러무 새끼야. 너 자꾸 카톡으로 쓸데없는 보고해서 너 차단했어, 이 새끼야. 이 새끼가 무슨 뭐 다 뻔히 이제 이렇게 알고 이런 거를 뭐 대단한 사실이 있냐 뭐 형님 뭐 긴급 보고 드립니다. 아. 어서 이 새끼가 좀 헤베지라고. 아까도 근데 좀 본사 가서 좀 그러더라. 뭐라고요, 이게? 회사 담배한테 피고 직원들한테 피는데 누가 한 명 와. 예. 뛰어와. 그래서 아, 예, 저 아시죠? 그림자 부대 출신. 어, 진짜요? 이 새끼가 운영자라고 해서 나를 가리키려고 들어. 아. 하이킹다리님이 7771번째로 팬클럽이 되셨습니다. 직구 형님 정발할 때 민상남 대보인 하던 거 실화입니까? 뭘 가리키려고 그러는 건지. 아니야, 근데 이게 다른 납견이들이다 뭐 그림자부대다 이게 무시할 게 아니라 걔네가 어렸을 때는 그러면서 이제 정신 차리고 이제 공부해서 뭐 아프리카 TV도 회사 들어가기도 하고 그래서 뭐 막 뭔가 그림자부대 출신으로서 막 뭔가 또 나한테 막 정보를 주려 그래. 그래서 야 이 새끼 그 좀 명함 이건데 개통수한테 얘기했어. 아, 그 새끼 누군지 압니다. 아 진짜요? 하면서 막 맨날 이제 이게 인방겐이나 뭐나 어디 뭐 싹 이렇게 조사하면은 맨날 거기 눈팅을 하고 뭐 뭘로 해서 글을 쓰고 다 아나 봐. 통수 형이요? 와. 아니 진짜로 여러분들. 역시 가통수네요. 근데 형님 걔 그림자부터 출신 맞습니다. 그렇지. 그러니까 뭔가 뒤에 정보 부대들이 있으면은 재밌어. 맞아요. 어? 라인이 그래서 그쵸, 해커급이죠, 거죠. 근데 너네는 뭐해 이제? 저는 이제 지금 봐요. 근데 되게 맛있어 보인다. 어? 하긴 아까 너 담배도 한 대 빨았는데 위에 거 살짝만 배물어 먹어도 돼? 어? 오늘 근데 이런 거 별로 그게 없어요. 아 진짜? 네. 맛만. 맛있어요? 초코가 맛있어요. 아니 초코가 여러분들 아니 우리는 또 너무 많이 먹으면 안 되고 한 입만 딱 먹으면 한 입만. 어? 네, 일부러 의도적으로 흡입하면서 빠네. 아니 아까는 그냥 살살살 이렇게 소리한다게 먹더만. 어? 또 이런 그러니까 이런 취향이 있나 보네. 어?
요즘 뭐 하냐, 집에 가서. 저 형님? 저 요즘 좀 정신 수양하려고 레고 합니다, 형님. 예. 네. 롯데월드, 레고. 그, 루... 아니, 원래. 레고가 잡았어. 네, 그래서 이제 그때 한 정신 수양하기에 레고가 되게 좋다. 하니까 또 그 뒤로 또 하나 봐요, 진짜. 네. 아, 진짜, 형님. 롯데몰 거기 가가지고 40만원어치 질렸어요, 형님. 아, 진짜? 예, 네. 아, 엄청 비싸던데요, 생각보다. 레고가 재밌어. 레고 혹시 좋아해? 좋아. 아, 그래? 저 진짜 좋아해요. 하루에 조그만 거 하나하나씩 여러분들 조립하다 보면은 뭔가 자기 인생도 되돌아보게 되고. 네. 어, 집중력이 강해져요. 집중력 네. 강해지면서 뭔가 막 이런저런 잡념도 사라지고 네. 뭔가 방송 아이디어도 이제 이렇게 생각이 나고. 네, 맞아요. 어, 좀 살짝 그래. 골프는 안 치세요? 아, 골프 치세요? 네. 어, 진짜? 네. 어, 나중에 저랑 한번 칠래요? 어, 예. 나중에. 그러니까 우리는 그래요. 원래 골프가 하면 좋긴 한데 방송에 도움 안 되니까 안 하지. 그렇죠, 형님. 재밌게 하는 게 재밌을 것 같아. 이제 아. 어? 아, 근데 제 직구 형한테 골프 되게 많이 권유했었거든요. 근데 아, 딱 아, 예. 그 말 하시더라고요. 방송이나 아, 잘하라고. 서민이라 그런 거 힘들지. 아유, 여러분들, 그냥 우리 같은 서민들은 여러분들 집에서 레고나 조립해야지. 이거 너무 비싼 취미야. 어? 맞습니다, 형님. 아, 근데 요즘 중구라씨 엄청 핫해 졌는데, 골프방송으로. 아, 진짜? 진짜 재밌어요. 김세근 씨랑 골프 하는데, 막, 대대적으로도 막 하고 있는데, 막 잘 치고, 막, 약간 웃기고 막. 아, 공중파에서 그런 거래? 아니면 케이블에서? 유튜브 채널이랑 이런 걸로 엄청 떴어요. 그래, 골프 유튜브가 있어? 네. 아, 그쵸, 형님. 아, 근데 형님은 골프 치러 가시면은, 어? 골프 치러 가시면 형님은 골프 안 치시고 캐디랑 얘기만 할 것 같은데요. 어, 새끼야. 자꾸 킬패스 던지. 아니, 아니요. 예, 대화요, 형님. 어? 대화. 예. 시대가 오는 시대인데, 임마. 큰일 나. 그럼 안 되지. 재밌긴 하지. 엄청. 아, 골프 좀 잘 쳐? 너도 막, 그 골프장 막 라운딩도 나가고 좀 그래? 어? 어? 네. 어. 저도 사실 한 달밖에 안 배웠거든요. 아, 얼마 안 됐네. 얼마 안 됐는데. 감사하게도 약간 협찬이랑 이런 거 너무 많이 들어왔어요. 아우, 진짜? 시작 첫기부터. 그래서 라운딩도 엄청 좋은 데서 이제 라운딩도 하고. 그래서. 협찬이야 아니면은 아니야. 그게 아니 근데 이해가 간다는데 아 그치 어 이렇게 협찬하고 하면은 얘도 이제 뭐 인스타 팔로워가 높나 보네요 형님 맞죠? 아, 팔로워가 높아? 그러면 아 여러분들 아니에요 무슨 뭐 자꾸 그래 아니 너 뭘 보고 협찬을 하지? 어? 아니 또 골프공이나 이런 게 필수 좋잖아요. 어? 이게 되게 만났잖아. 잘 나와요. 비율이. 아 그래? 필수는 너가 더 잘 나올 것 같은데? 아니 원래 골프 필수. 어, 근데 아리님 다리가 왜 이렇게 멍이 들었어요? 어? 여기. 오, 다리가. 아, 유도에서? 아, 네. 아, 유도. 예. 아. 어허. 아, 유도. 아니. 이 새끼 근데 자꾸만 뭐가. 아니야. 그러니까 이 새끼가 그러니까 자꾸 이러는 게 살살 이러다 보면은 직구 입에서 이제 뭔가. 아니. 아, 아니에요. 뭐, 이 새끼. 그러니까 쉴 때 같이 쉬려고. 아 진짜 여러분들 다 안 돼요. 어제 지금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8분은 선 넘었습니다. 오. 8분은 선 넘었어. 이제 조금만 더 이제 이대로 이제 가면 돼요. 예. 맞잖아요, 여러분들. 저 파비 파티 준비하고 있겠습니다, 형님. 어? 아, 이게 아, 그런 말은 이제 하지 말고. 제가 또 파비 그 파티 전문. 어? 예? 어, 근데
너 왜 이렇게 오바를 해? 너랑 나랑 뭔 사이라고. 아, 그러니까요. 그냥 시원이랑 친한 거지 나랑 친한 거 아니잖아. 어? 그러니까 그래서 뭐 왜 그래? 응? 어, 아니. 아니야, 그냥 고마워서. 받으셨잖아요. 어, 맞죠, 맞죠. 아, 그때 너도 이제 있었죠. 이제 부르셨는데 그때 이제 유튜브 조회수가 500만이 나온 거예요. 어? 오, 어, 진짜 그거 아 500만 뷰면 아, 그 영상. 어. 맞아요. 되게 그래? 영향력이 없진 않은 것 같아요. 그 네 영향력 아니잖아. 어? 아니 그렇게 영향력 크면은 좀 시원이 유튜브나 좀 잘 되게 도와줘. 야 여러분들 김시원이에요. 아직도 유튜브 하는 거 아니지? 포기했겠지? 어? 아이고. 그래 사람. 아 근데 차영님 그 쇼핑백으로 왜 벽을 만들어가지고? 응? 아 그거야 이제. 어 괜찮지. 아 아직도 올려? 그러게. 그러니까 남들 하니까 여러분들 하는 신용은 이제 하고 이제 이렇겠지. 어? 아 오늘 아무튼. 아 근데 형님 이번에 구독자 15만 명 또 축하드립니다 형님. 구독자 약올리나. 아 왜요 형님? 아 아무튼 이번에 그래도 요즘 유튜브 잘 되시고 계시던데. 아니 이번에 뭔가 좀 김기훈이가 한번 밀어준다고 자꾸 들어오라는데. 저 야구단 또 하고 하면은 생각 좀 하고 있어요. 아 그럼 형님도 이제 뭐 유튜버로 전향하십니까? 그거는 아니죠. 아 그건 아니죠 형님. 그건 아니죠. 예. 또 인방에 남아있는 전설인데. 나는 여러분들 유튜브 딱 그래요. 연보한테만 안 따이면 돼. 죄송해요. 다른 건 안 돼도 연보한테 여러분들. 아니 진짜 여러분들 연보한테 풍이나 구독자로 따인다 그럼 접어야지. 그거는 안 되지. 아 그러게 오늘 근데 좀 뭔가 괜히 뭔가 아쉽고 좀 아, 그러긴 하네. 아니, 저도 오랜만에 어? 오랜만에 이렇게 오디오라도 채우니까. 근데 뭐 다들 뭐 바쁘니까. 시간이 금방 가네요. 아니 아니니까 여러분 뭐 아예 뭐 이렇게 안 바쁘고 이제 뭐 하고 하면은 어? 어? 아 원하던 대답 나왔다. 아니야. 어? 진짜? 네. 어? 진짜? 진짜? 오늘이 딱 날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 오늘 딱 날이다. 아, 그런가? 어떻게 또 이렇게 또 연예인 언제 모셔요? 아니야, 그거는. 아, 그래, 얘들아. 그러면은 좀, 아이, 명분만 조금 줘. 어? 아, 저 명분 중요하죠, 형님. 그래, 아, 얘들아. 그래요 여러분들 그냥 어 아니, 그래도 고맙잖아. 어 그럼 뭐 해서 여러분들 이제 어 그래 어 산 잘 탄다 한꺼번에 타도 되고 한쪽을 한꺼번에 타면은 여러분들 이제 어 5050 이잖아. 어 아니 이래 갖고 여러분들 산 언제 타 그냥 빨리 펜가이드 한 천 개씩 해. 어 아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형님들 아니, 고맙습니다. 딱 5천 개만 받자 여러분들. 어 빨리 이제 좀 어 누가 어 인간 계산기 빨리 해. 차타미님이 별풍선 100개를 선물했습니다. 아 형님 감사합니다. 잘하고 있어라. 아 예 형님. 아 감사합니다 형님들. 어 11두산 예. 아 그러게 오늘. 또 하고 하면은 되게 와 지레나 오픈 제대로네요 형님. 어, 네. 그러게.
야 라파엘아 너는 개수나 잘 쉬어. 어? 아. 이게 오늘 배포 나쁘진 않네. 응? 어우 여러분도 또 현직 또 DJ도 있으니까. 아 그렇죠 형님. 근데 오빠 USB는 있으세요? 제가 USB를 안 틀려서. 대리문방님이 별풍선 881개를 드리겠습니다. 대리문방님이 797번째로 팬클럽이 되셨습니다. 이미롭게 팬과 받겠습니다 형님. 그렇구나. 아. 와 이거를 이제 어느 정도 또 좀 찰 것 좀 차고 누가 좀 아이스크림도 먹었겠다 이제 좀 담배인데 피려고 좀 컴불 하나 좀 올려주면은 딱 좋을 것 같기도 한데. 맞다. 딱 좋을 것 같아. 네, 들아. 좀 간만에 좀 불 한번 붙여줘라. 응? 어? 뭐하냐? 쇼 박광호 없나? 아 우리 짱이 아빠님 예 감사드리고요. 아이 차도님 방송 좋고 이제 여러분들 난 내 매니저 하긴 했어 로드 매니저. 예 맞습니다. 얘들아 좀 깔끔하게 이제 좀 담배 한 대 피고 이제 뭐 하고 하면서 이제 딱 이제 딱 이제 좀 움직이자. 아, 강사강아, 이따가는 또, 아이, 또, 형 방송 켰을 땐 또 다른 애 있잖아. 그냥 너는 오늘 방관, 여기서 일단 쏟아 붓고 방관리만 열심히 한다 생각해. 응? 그러면 되지. 사람이 언제, 맨날 그렇게 네가 왜 오디오 치우고 뭐 하려고 그래. 어? 차파민 님이 별풍선 우리 차파민 형님. 아, 10분 걸겠습니다, 형님. 잘 부탁드립니다. 이제 좀, 한 대, 이제 살짝 좀 치면서. 아, 차유 잘 부탁드린다고. 아, 진짜 이제 우리 좀 차유 팬분들 이제 좀 있으시면 모르겠지만, 높아시면 말씀드리는데, 진짜 어딘가는 남캠들이나 뭐나 이런 사람보다 제가 더 깨끗하고 깔끔한 사람이에요. 아린 오빠 잘 알잖아. 네, 맞아요, 어? 맞아요. 어, 우리는 이미 검증이 돼 있고, 응? 또 걷다가 아 왜 이렇게 자꾸 씨 왜 누구한테 연락 와요 형님? 아 자꾸 아, 네. 뭐 오빠 아? 내일부터 시간 많아요 요즘 이렇게 시간 많아 어? 걸렸어 자 아무튼 일단은 잘 생겨가지고 인기 많아요 그거는 아니고 제가 봤을 때 인기 많은 스타일이에요 지코 형 어디가 제일 잘생겼어요? 네? 어디가 제일 잘생겼어요 지코 형? 어디가 잘생겼는데 왜 웃어요? 아니 아까 보통 형님 눈이라고 하지 않아요? 아, 예. 아니, 근데 여러분들 얘기했잖아 우린 볼메 스타일이라고 아, 예. 아, 처음 봤을 때는 뭐 잘 모르지 아 근데 봐 너희는 진짜 분명히 박광호 박광호가 왜? 응? 왜? 어? 아니 너무 잘 어울려가지고 이름이 뭐 잘 어울리고 이제 그것도 나쁘진 않은데 그 B 변명은 뭔데? 전 차유정 아 맞아 유정이었지 맞아 차유정 근데 어? 어저께 이제 마트 오빠들이 오셔가지고 지코랑 한번 원장에 이러면서 막 그랬었어요 근데 거기 이제 제 진짜 큰손 오빠가 있거든요? 이렇게 들어오셔가지고 납병 오빠들이 이제 뭐 인사하니까 어. 이제 오빠가 근데 진짜 그 지코라 하시는 분은 분명히 바꿔 아까부터 그 재미없는 얘기를 뭔가 집중해서 듣고 하는데 근데 제가 이래서 안 되는 거 같아요 아 그러게 조금 어? 네. 무슨 포인트 같은 거 다른 사람 교육을 한번 제가 교육을 좀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게 잠깐만 근데 나 오늘 우리 집에까지 걸어가기는 뭐하고 제가 업어드릴까요? 아니 그러면은 차범이 너도 오늘 가야 돼 그거 좀 일단 그저께 먹은 거 안 치워갖고 치워야 돼 아 예 도와드리겠습니다 형님 저 집만 들렸다 가도 될까요 형님? 어? 집만 들렸다 갈게요 집을 왜 들려요? 예? 닭가슴살 좀 챙기려고요 어? 닭가슴살 좀 챙기려고요
그래, 그럼 예, 잘 됐다. 얼마 안 걸려요, 이게. 4시는 차를 못 타니까. 아. 예. 그러게, 그럼 차를 불러야겠다. 아이쇼핑 안 하세요, 형님? 아이, 뭐, 지금 문 닫았어요. 아, 그래요? 아, 근데 치원님 좀 닮으셨다. 맞죠? 어렸을 때 약간 작은 시험, 큰 시험 같아요. 아, 어, 좀 닮았다. 예. 네. 그래, 어렸을 때면은 치원님이 닮았다 그러면은 너도 막 은근슬쩍 좀 그랬을 거 아니야? 아, 씨발, 누구 앞길 막으려고 얘가 왜 그러나 싶어서. 네, 눈이 닮았어요, 어? 눈이. 그런 게 없었을 때도 친구여서 어... 그러니까... 그렇게 되게 착하네. 누구처럼 막 이제 어떻게 보면은 딱 화장실 들어갈 때랑 나올 때 다르다고 해서 어휴, 막 벌써 막 유튜브 내리고 막 뭐하고 막 그런 사람들도 있다고 그러는데 어? 뭐 그러면 안 되지. 아, 그럼요 형님. 사람들이 어? 진짜 어떻게 될지 몰라서. 택시가 1957. 조용히 있는 게 좋죠, 형님. 아, 여러분 너무 불타하게 하지 말고 그냥 이제 사람이 그러면 안 된다 이제 싶기도 하는 거지. 어, 근데 이거 다 되게 담배 향기들이 되게 좋다. 응? 네, 맞아요. 어, 그러게. 쪽도 있고 이제 사람들은 이제 뭐 퇴근해서 이제 집에 이제 이렇게 막 들어오고 막 이제 이럴 때니까. 진짜 공사장. 그러게 아리는 그럼 유도 이번에 열심히 배워서 뭐 하게? 네, 유도 배워서요. 다 같이 단체로 유도대회도 출 거라고. 네, 아리야 오빠 예전에 그랬지. 네. 돈 안 되는 짓거리 하지 말라고. 아니 그 냉정하게. 그건. 그게 방송적으로 도움이 되겠어? 뭐 풍이 터지겠어? 뭐. 뭐 유튜브가 잘 되겠어? 뭐 네. 뭐가 잘 되겠어? 응? 아 근데 네일 아트 그렇게 하고 돼요 그게? 네일 아트 했는데. 아, 그렇지. 어, 기본기부터 이제 좀 안 네. 되긴 했네. 어? 기대된다. 왜요, 형님? 그때 한번 예전에 한번 비방용으로 해서 한번 여자 그때 DJ 한번 막 우리끼리 술 먹을 때 한번 와서 했었거든. 예. 어우, 그때 진짜 신나더만. 이게 전문가는 달라. 아직 방송에서 어? 오픈 한 번도 안 했어요, 형님? 어? 방송에서 한 번도 안 했어요? 방송에서는 했지, 내가. 아, 혼자요, 형님? 어, 나는 근데 좀 약간 어설프지. 어? 아, 비방용에서 이제 그냥 가라오케에서 놀다가 그냥 가자 하고 왔지. 어, 어. 아. 어? 아, 맞아. 아, 너 원래 휴면으로 해놓고 방송 출연하면 안 되잖아. 아, 그 관계 없어요, 형님. 어? 관계 없습니다. 휴면이면은 거제 영정이랑 비슷한 거 아니야? 에이. 어? 아, 그리고 안 나와서 괜찮아요, 형님. 진짜? 예. 말소리는? 운영자님이 왜 휴면으로 돌리네요? 담당 운영자가 아주 와 요즘 그 뭐 사람들이 좀 뭐 구속됐다 뭐 이런저런 말 많다고 해가지고. 아 진짜 그러게. 아니 나는 이제 아니 얼마 전에 뉴스 뭐 어디 뭐 지역 뭐 좀 약간 조직폭력배들 뭐 일망 소탕했다 뭐 이래서 그렇게 거기 이제 딸려가고 이제 이런 건 아니야. 아무튼 여러분들 어, 택시 이제 금방 이제 올 거야. 어. 아 그럼 저 여기서 걸어가야 돼요 형님 집에? 너는 걸어가야지. 아아 너 가깝잖아. 아 엄청 먼데. 뭐 웃기고 있네. 바로 여긴데 말이야. 아. 그래. 어, 너 정도 다리 하고 오면 뛰어가도 금방이지. 아, 지금 운동하고 계시니까. 런닝. 아 그쵸. 그치. 예. 이런 이런. 어? 나 안 가보자.
아, 일부. 아, 블랙택시는 형들 뒤에 두 명밖에 못 타요. 아니야, 근데 앞에 이제 좀 당겨달라 그래서 앞에도 타면 되지. 아, 어? 아 기사 포함 5인 가능인데 가다 내려주시면 안 됩니까, 형님? 어? 4명 못 타. 왜요, 형님? 직업인데? 아니야, 그거는 아니야. 블랙은 가운데가 이렇게 막혀 있어서 4명 못 타. 어, 진짜로. 아, 예. 어, 딱 3명밖에 못 타지. 근데 오늘 뭐 산 건데? 아, 산 게 아니고 선물 어. 받았어요. 뭐 선물 받았는데? 그 손바지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어? 아, 상품권? 이건 마세라티에서 나오는 건데 이거 오 어? 아, 너 선물 받았는데 아니 나는 원래 마세라티 싫어해 어 왔다 가자 아. 야 그럼 찾아오니 뭐 어? 어 갔다 와 예, 예 형님 어. 형님들 예, 감사합니다 여기 카메라 안녕하세요. 어, 이거 앞에 빨리 오세요. 한 명은 절로 타야 되는데. 약감동이요? 예. 고추 소지로 그 캔대로 고추 주세요. 블랙이 좋긴 하다. 셀카. 회장님 같으신데요? 회장님. 포스가. 약간. 벨트 다 했지? 아, 네. 어, 벨트 다. 벨트를 하겠습니다. 내가 그때 마지막으로 방송하고 이제 그 집을 안 치웠어요. 귀찮아서. 제가 가서 좀 치워드릴게요. 어 맞아. 어, 오늘 또 이럴려고 안 치웠나 보네. 이럴려고. 맞아요. 내가 여러분들 계속 막 이제 월요일도 막 미팅이 있고 막 오늘도 미팅 있고 해서 맨날 일어나서 막 어디 나가기 바쁘고 막 이래서. 원래 우리 토부장도 내일 오기로 하시고 이제 해서 토부장님이 누구세요? 아니야 우리 직원 있어 아빠 아, 진짜 회장님이시다 지금 회장님 버스가 아니야 그러면은 너는 사모님이야? 네? 너는 사모님이야? 전 뒤에 앉았으니까 사모님이겠죠? 야, 근데 여러분들 연보성 뭐 무슨 또 여비서 뽑는다 뭐 한다 하면서 주적절던데 어? 뭐 뽑았어? 응? 뽑았어요? 뽑았나 모르겠네 아, 아니야 그거는 좀 아직 아니야? 지원자 1도 없습니다 아 지원자 1도 없어? 아니 근데 오빠가 파격 조건 막 했잖아 그래? 아니, 진짜 웃겼어요. 그때 그 유튜브 500만 찍어가지고 저는 사실 뭐 상관이 없었는데 남성분들이 이제 좀 질투가 많으신 것 같아서 그 되게 유명하신 이제 이후락 씨가 되게 유명해졌어요. 후락이. 후락이 영상 좀 내려줘. 혼나기. 아직까지 여러분들 국산차들은 이게 뭔가 좀 에어 서스펜션이 제대로 안 돼 있고 해서 오 되게 잘 아시네요 아유 그럼
차도 잘 아시네. 오빠는 차 있어요? 어? 아, 조금이야. 진짜? 그래서 다리가 안 떠신 거구나. 어? 아, 차 있긴 하지. 드립이에요, 여러분, 드립. 아, 근데 막 강남에서 막 움직일 때는 차를 안 끌고 다녀. 아, 너무 복잡하네. 저기 아프리카 본 사람은 막 지하 뱅글뱅글 막 또 차 주차시켜야 되고, 맞아. 뭐 해야 되고, 막 이러면 막, 어우, 막 그것도 귀찮고 막 이래서. 술 마시면 또 대리해야 될 것 같아요. 나 그래서 원래 그냥 차는 저거 거의 안 타고 다니고, 요즘 맨날 오토바이 타고 다녀. 맞아, 또 라이더시잖아요. 오토바이가 막 이리저리 여러분도 골목골목 빠져나가기 좋고 막 뭐하고 이제 이래서 빠르고 지토바이. 아, 여러분들 싣고 그냥 내비도 그냥 저 차 울퉁불퉁 해갖고 방지턱 많아갖고 차파미님이 별풍선 100개를 선물했습니다. 아, 예, 초파미님이 19 풀어요. 19 풀래. 아, 19? 그치. 열혈 팬분이 이제 풀라면 풀어야죠. 풀 쏘고. 아, 잠깐만. 오빠, 오늘 뭐 했어요? 아, 너네 그 열혈 오빠? 네. 그 끄면 어떡해. 너네 오빠 지금 여기 계시는 거 아니야? 이거 빨간 거를 풀어야지. 됐어. 옆에 그 마사지 있었는데. 마사지만 이렇게 하고 하시면 좋지. 근데 우리 오빠가 그런 오빠는 아니에요. 왜 그런 거 왜 마사지 가는데 그래서? 커플 마사지도 많이 하고 그런 거. 맞지. 그런 오빠 따랐냐? 근데 나는 여러분 그때가 좀 제일 황당하더라. 그냥 이제 뭔가 막 여자애들 합방 많이 하잖아. 네. 합방 술 먹고 합방 끝나고 뭐 하고 했는데, 네. 오빠 좀 술 먹고 뭐 하고 하니까 마사지 받으러 가고 싶다. 네. 뭐 거기서 뭐 방송 끝났으면 집에 가야지 마사지를 왜 받으러 가? 맞아. 그러니까 그것도 뭔가 여자친구랑 마사지 받으러 가고 뭐 하고 이제 한 다음에 여자친구랑 이제 마사지 커플실 들어가잖아. 그렇죠. 그러면 마사지 끝나고. 한 30분만 있다 나갈게요. 이러면서 그냥 어제 원래 조금, 어디 뭐 좀 마사지 좀 덜 부족한 데 있어? 짬밥 마사지 조금 더 해주고, 원래 이제, 그런 거죠, 여러분들. 그쵸. 아리아 방송 보고 있어? 그 채팅창이 안 보여요. 핸드폰이 아리폰이어가지고. 원래 핸드폰, 원래 빚으면 한 두 개, 세 개는 들고 다녀야지. 맞아요. 하나 더 있는데 배터리가 없어서. 그래? 저도 아까 낮에 방송하고 막 이랬어가지고. 그런 오빠. 오늘 근데 진짜 재밌겠다, 여러분. 진짜 재밌을 것 같아요. 지금 너무 설레네요. 저 골목은 되게 복잡해. 맞아요. 그거 어떻게 보는 거예요? 매니저 틀을. 네, 그거 어차피 이제 다 도착했어. 네, 이제 도착했어요. 거의 다 도착해서. 뭐 매니저 틀 뭐가 중요한 게 있나? 아, 이게 지금 제 폰 매니저가 없어요, 오빠. 그래서. 되게 황당하네. 난 또 뭔가 중요한 일인가 있다고 해서 매체 보라고 이제 이럴 줄 알았는데. 무슨 방송 잘하고 뭐하고 좀, 매체에 개인 사담 이렇게 올린 다음에 매체에 보라 그러네. 근데 저는 진짜 매니저가 없는데 아리 걱정해 주시네요. 아, 네, 우리 지지 오빠가 저, 네. 저, 네, 제. 되게 황당하네. 감사합니다. 제가 잘 챙길게요. 아, 걷다가 여러분들 우리 그
했을 때 들어가면은 당연히 어려야지. 염코의 함정 염코의 함정 언제 하나요? 그게 뭐였나? 아, 그 함정이 아니라 이제 그 다만악이라고 이제 조금 유튜브에서 봤어요. 아, 바꾸려고 그러는데 아, 그거는 이제 좀 네. 분위기 좀 요즘 좀 아프리카 어수선하니까 예, 조금 그런 다음에 해야지. 네, 그건 좀 여러분들 약간 이제 좀 하드코어한 방송인데. 하드코어? 그거 아까 제목 알려주셨잖아요. 다만악에서 구하셔서. 그러니까. 아, 근데 그 영화를 안 봐가지고. 어, 다만악을 안 봤어? 네, 못 봤어요. 그거 완전 명작인데, 진짜. 그러게. 하드코어. 또 지레이시잖아요. 그치. 내가 레이지. 지레이? 아니 그냥 영화 나중에 한번 봐. 선글라스도 네. 똑같은 거 있잖아요. 그게 또 나랑 레이랑 워낙에 또 성격이. 예, 여기서 세워주세요. 다 왔다 이제. 네, 세워주세요. 네. 아유,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좋겠어요, 여러분. 서윤은 머리 푸는 게 예쁘다고. 근데 지금 머리 묶어놔가지고 제가 어떻게 풀 수가 없다. 머리? 아 근데 머리를 내가 지금 내가 묶어놨잖아. 머리를 묶어서 지금 머리 뜰 수가 없어. 피곤해요. 근데 뭐 이따가 뭐 필 타고 이러면 뭐 머리 풀고 뭐 그렇게 하는 거지 뭐. 왜? 벌레가 어딨어? 뭐? 바퀴벌레인가? 아니, 오빠 왜 이렇게 안쓰러워 보이지? 어? 오빠 좀 이렇게 좀. 괜찮아. 부축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많이 왔어? 택배 진짜 많다. 뭐야, 회사인데? 여기? 지금 하나 옆에 이제 사무실 비면은 이제 내가 인사하려고 그래서 이제 광우상사 여기다 사무실 좀 할게. 광우 택배 너무 많이 왔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 나 이거 뭐 났어. 어, 맞아. 여기 아까 났더라고. 요즘 그 잠을 한 번씩 하고. 잠깐만, 제가 처음에 들어가 봐. 네. 와. 오, 향기가 나! 진짜! 오, 좋은 향 나던데요? 향기 엄청 나! 여러분, 깜짝 놀랐어. 잠깐, 나 신발 벗기 불편하면 신발 신고 들어가도 돼. 진짜요? 어. 와, 완전 대박 좋은데, 여기? 그냥. 귀여워. 신고 들어가도 돼. 겁나 귀여워, 어떡해. 아니, 근데 진짜 남자분들 집에 가면은요, 여러분들. 우와! 대박! 와, 너무 좋다! 와, 진짜 좋다! 제가 우와! 우와! 너무 좋아! 미친 거 아니야? 어머. 여기 진짜 좋다! 여러분. 오. 3억 클래스라는데 오빠? 와. 제가 같이도 너무 거들겠습니다. 네. 야, 진짜 좋은데, 여러분? 아니, 잠깐만. 내가 먼저 일단 다 빼고 제가 또 가서 정리. 아니야. 음식물 쓰레기만 내가 이제 이렇게 해줄 테니까. 아, 네. 여러분들, 잠시만요. 야, 나 진짜 너무 좋아, 여기. 여기 진짜 여기 살고 싶다. 진짜. 너무 좋은데? 너무 좋아. 이거 우리 집이랑 똑같은 거다. 아, DJ 그거? 네, 집에는 저걸로 쓰고 있어요. 나도 처음에 한 번 너무 비싼 거 하려고. 아리가 진짜 양딱지죠. 아리가 진짜 왜 떨어졌는지
아, 저 이거 네 일하러 왔어요. 네. 어, 저 말이야. 이거 진짜 대박이야. 봐봐. 네. 나 너 치우라고? 아, 네. 알겠어. 너 치울게, 오빠. 아니야, 다 치웠어. 치울게. 다 치웠어. 근데 오빠 근데 다 치웠다고 하지 말래요. 이거 봐. 이거 저희 집이랑 똑같은 거예요. 이게 RX2. 오, 조명까지. 야, 여기 진짜 대박이야. 봐봐, 위에도 다 달려있어. 너무 좋아. 진짜. 너무 좋아. 나중에 진짜 파티를 한번 열어가야겠어. 응? 야, 오빠네 집 진짜 너무 좋다. 1억 가까이 투자했어요, 오빠, 여기? 아, 여기 막 뭐 하고 막 클럽 조명 위에 진짜 막 미쳤어. 이거 봐. 어, 이거 치우고 계시면 어떡해? 나도 어, 치워야 되는데, 그치? 아니, 다 치웠어, 이거. 어차피 일단 이거는. 2층? 2층도 있어? 야, 가보자. 아, 2층이 좀 많이 치워놓고. 야, 나 이거 천만 가야. 어? 야, 대박이야. 진짜. 오. 야, 진짜. 완전. 대박. 아니, 집 콩팡이 집 진짜 좋다. 여기가 침대 이제. 그, 뭐지? 뭐냐, 그, 보성오빠 집이랑 너무 차원이 다른데? 야, 저 보성오빠 집이랑은 너무 차원이 달라. 와. 너무 좋은데? 진짜. 오빠는 여자분들한테 인기가 많을 수밖에 없네. 집을 와보면 알거든요. 진짜 집을 와보면 알아요, 여러분들. 2층 방 두 개야. 네. 고성이도 그러니까 돈을 떠나서 여러분들. 네. 일단 센스가 있어야 되는데 진짜 집코파 진짜 센스가 너무 있으신데요, 여러분? 블랙하는 게 아니고 진짜 보성오빠 저 진짜 좋아하죠. 저는 보성오빠 너무 좋아하는데 와 이것도 있어. 대박. 야 다 있어. 이야. 나 진짜 푹 빠졌어. 집에 전 이렇게 막 너무 좋거든요. 너무 좋은데? 진짜로? 이건 뭐야? 노래방도 다 있어. 여기는 진짜. 어? 야, 궁이야, 궁. 나 이거 진짜 너무 센스 있는 것 같아. 오빠는 진짜 너무 센스 있는데? 이거 봐, 레고랑 피규어 있고. 어머, 여기 딱 정리해 놓으신가 봐. 대박. 어머, 부엌다, 부엌. 야, 부엌 봐요, 여러분. 대박이다. 여기 형들 빡세요. 야, 진짜 이 트레이도 봐봐, 트레이. 대박이야. 알겠어, 나 좀 거둘게. 아, 아니야, 계속. 너 거둘게. 다 했어. 여러분 다 했어요. 이거 방송해야지. 그치. 아니 왜? 1일도 걸려야 되나? 어 일단 여기로
아, 네?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왜 그래요, 그거? 어떡해. 아니요. 뭐라도 거두는 척. 다 했잖아요. 다 해가지고. 다 했어요, 다 했어. 열어보니까. 아, 다 했어요, 다 했어. 어. 이거 맞아, 맞아. 유성이 방송이니까 또. 아니, 너 해. 어, 아, 다 했어, 다 했어. 아니, 아리 예쁘지, 진짜. 제 친구 너무 착해요. 아니, 진짜 오빠네 집 너무 좋은데요, 오빠? 아, 너무 좋은 것 같아, 진짜. 거의 사무실 회사 같아, 회사. 놀이터야, 거의, 여러분. 네. 아니 근데 저도 화장실 한 번만 갔다 오겠습니다. 아 다녀와서요? 다녀오겠습니다. 마스크 벗지 마스크. 아. 제 떨이 되게 예쁘지? 오! 우와! 예쁘네요. 오, 뉴 아이템. 이각도 좋아하시잖아요, 여러분. 아, 우리 발라드님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오, 네. 오. 네, 다 닦았어요. 깨끗한가요? 다시 닦을까요? 괜찮아요? 약간 생김새가 약간 네. 네. 아, 네. 이제 그 이제 캠망으로 바뀌 우와, 모니터가 바뀌었네요.
이거 바뀐 거 아니에요? 어. 오, 와. 모니터 되게 많다. 신기해, 여기. 오, 아, 이거 레고 다 안 깐 거예요? 어, 이건 제가 안 깐. 우와. 아직 이제 조립해야 되는. 오. 와. 레고 많네. 치매 방송 붙더라고요. 어, 저 이거 나중에 이거 하나하나 가져가도 돼요? 어, 이거, 이거 가져가면 안 돼요? 선물로 하나만 주시면 안 돼요? 이게 그러냐면은, 네. 이게 우리 같은 매니아들은, 네. 이게 남바 있잖아. 네. 남바대로 다 모아. 아, 진짜요? 아, 테크닉 시리즈가 앞에 4자부터 시작해서 뒤에 남바가 다 있어. 아. 지금이도 몇백 개 되는 거야. 남바 다 모으는 거야. 그래서 이거는, 그냥 아 컬렉션이라서 그렇죠. 어, 컬렉션 아. 이제 모으는 거라 어, 좀 살짝 이게 좀 주기 아까 뭐 아까워서 안 주고 이제 이런 게 아니라 네. 어 살짝 좀 그런 게 오, 있지. 개 비싸구나. 아니 잠깐만 이거는 이쪽에다 살짝 내려놓고 이렇게 좀 사람이 많을 때는 와 자유 디제이 이거 플스가 플스 아닌가? 오 맞네요. 닌텐도랑 엑스박스도 사놨지. 아니 저건 게임은 안 하는데 그냥 딱 누가 와서 보더라도 있어 보이잖아. 아 그쵸. 어, 어, 인테리어용으로 네. 인테리어용이에요. 어, 관상용. 어. 와 예뻐요. 와 게임도 진짜 많은데? 오 새거야 새거. 와 정말 DP용 인테리어용. 아 껍질도 안 깠어. 어, 껍질 새거야. 아 재밌어. 지버린. 지버린?